그때. 아니요, 2월 17일인가 그때부터. 2월에? 네. 아, 선언을 한 거구나.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어디서 라이브는 어디서 하세요? 유튜브? 저요? 아니, 저는 라이브는 잘 라이브 안 하세요? 네, 해도 유튜브에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영상 오늘 10시쯤에 올릴 예정이라서. 아, 그럼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묘하게 또 이게 연결이 되네. 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좀 있긴 한데. 참 문제가 많죠. 네. 나중에 영상에서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망사용료와 열 얽혀 있는. 네. 배텐도 이제 스트리밍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텐은 카카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끊기잖아요. 네. 이거는 장비의 문제 아니에요? 장비의 문제라기엔 데스크탑인데. SBS의 인터넷 상태 문제라던가. 그것도 있죠. 그래. 레거시 미디어니까. 네. 지금 끝이야. 아니 아까 한 번씩 버퍼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텐 또 치즈직에서 할 수 있나요? 네? 네이버에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든다고. 치즈직이라고. 치즈직이에요? 네. 이름이? 네. 어, 이름 치즈직. 치즈직이에요? 네. 시그널 같네. 네. 어, 되게 레거시 같네. 네. 그래서 19일부터 베타 테스트 한다 하더라고요. 배텐 또 어떻게? 뭐 벌써 뭐 연결돼 있어요? 아니요, 저는 뭐 한 번 없어요. 네. 근데 거기는 한 번 없애지 않았나요? 네이버 했었었나요? 네이버 옛날에 스트리밍 있지 않았나? 옛날에 없었나? 네이버 TV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아, 그거는 스트리밍이랑 다른 건가요? 네, 그거는 하다가. 아, 개인 스트리밍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좀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하죠. 아, 베타는 베타 자격이 안 된다고. 베타 자격이 되는 건 뭐야? 그게 뭐 스트리머, 아, 게임 스트리머 만 명 구독 만 명이 상이 안 나. 네. VF 위버스. 네이버 게임 프로필 다들 팔아. 위버스. 우리 위버스로 가야 되나? 위버스는 뭐예요? 위버스? 위버스는 네. BTS가 하는 게 위버스 아니야? 아, 그래요? 그건 BTS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 고기 치즈직 뭐야? BTS. 어? 게임 스트리머세요? 예? 네? 게임 스트리머. 아, 예전에 한창 피파를 했었죠. 아~ 페르시아 왕자도 하고. 네. 피파에 원코인 클리어. 네. 피파에 과금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2-3천 정도 하지 않았나. 와, 2-3천이면. 네. 아, 근데 이제 2-3천을 뭐 하루에 한 게 아니라. 줄였어. 줄인 거예요? 2018년부터 한 거니까 5년이잖아, 5년. 야. 5년부터면은 사실 그게 야금야금으로 치면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죠. 많죠. 야. 피파. 2000이라고 치면 5년 동안 한 네. 1년에 400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 1년에 400. 네. 야, 400이면 1년에 400이면 한 달 월급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예? 네? 400이면 한, 누군가의 한 달 월급이 아, 1년에 400인데 연봉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연봉에 한 10%를 쓴다고 생각하면 400 나누기 12 해보십시오. 나누기가 안 되네 이제. 네. 아, 이게 참 핸드폰 시대가 되니까. 네. 1년 저형 번거에 비하면 뭐라는데요? 유부남 용돈이야. 야. 아니 2018년 때는 직원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때 2천을 쓴 게 아니라니까. 총 지금까지. 예. 네. 와, 근데 그 정도면 근데 진짜 게임 왜? 더 쓰지 않았어요? 아니야. 게임을 진짜 좋아하시는 건데. 아니고 그 아이콘이라는 선수 카드에 투자를 잘해가지고 네. 말하자면 부동산으로 치면 이제 네. 아파트에 투자를 잘한 거지. 떡상했나요? 네, 그래서 떡상. 이야. 잘한다. 2018년부터 넥슨에 회의실 하나는 차려주셨다. 가봤는데 네. 회의실이 훨씬 비싸 보이더라고.
아시죠? 역시 게임 회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한 것 같더라고. 온 국민. EA 같은 데도 가 보니까 회의실이 진짜 좋아. 야, SBS가 진짜 후져요. 낡은 건물이었어. 나 자부심 갖고 다녔는데 EA 코리아 가가지고 딱 가 보니까 와. 게임 회사들이 좀 좋기는 하죠. 게임 회사들. 네. 야. 막 화상 회의하고 그랬어. 어떤 화상회의요? 네? 어떤 EA 코리아가 아주 이렇게. 아. 요즘 그런 화상 잘 돼 있는 데 가잖아요, 회의실. 그러면 이제 엄청 많잖아요, 회의실에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천장에 있는 카메라가 그 사람을 비춰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도 없고 누가 그거를 클릭해서 카메라 전환할 필요도 없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카메라가 딱 맞춰 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전환하는 게 아니라요? 예. 네. 제가 그게 삼성도 가봤고요. SK도 가봤거든요. 회의실에 그냥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화면이 중앙에 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게임 회사라고 엄청 최신인 게 아니라 그냥 SBS가 되게 옛날 회사.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오피스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나중에 SBS 더 좋은 건물로 가겠죠. 네? 아닌가요? 불가능인가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제 그 네. 방송국 배경 영화 같은 네. 나올 때 네. 우리가 이제 80년대 방송국 네. 배경 영화 찍은 것처럼 이런 데 막 나와가지고 촬영 옛날 영화 보면 막 이런 데서 PD가 이렇게 담배피면서 네. 맞아요 막 이런 영화 보는 네. 것처럼 비슷한 게 하고 편집하고 네. 마이크 이렇게 하면서 예예 네. 이렇게 네. 인스타 카페 되는 거 아니야? 인스타 카페. 감성 카페. 네, 감성 카페. 와 방송 카페. 옛날 방송국 스타일. 네. 와 이 흡음제 발라놓은 거 봐 방송국에 네. 네. 저기 앞에서 주문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와, 이렇게 네. 옛날에 이렇게 뚫어놨거든 네. 들여다 보일 수 있게 네. 온에어 켜지는 거. 와. 불 들어오는 거. 오, 시계. 네. 와 시계 확인하라고 저기 시계에 달아놓은 거. 네. 깜빡깜빡하고. 와 술집 차려 되겠다. 방송국 컨셉에 술집. 방송국 노포. 네, 노포 노포 컨셉. 야. 야. 그거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 방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룸 1, 룸 2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제 예약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술 먹고 중앙 여기 중앙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고기 굽고.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그리고 지금 소품 헤드폰 아니야? 아, 네. 쓰는 거야? 쓰는 거예요. 쓰는 거야? 네. 소품함, 소품함, 네. 헤드폰. 네. 거기다 한 번씩 이제 행사 뒤로 오시면 되잖아요. DJ로, DJ로. 아, 사진 찍고 네. 막 이렇게. 네. 한번 사회 봐주시고. 치지직.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찾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있어! 강남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롭게 새 출발을 시작한 분입니다.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있섭입니다. 예. 아, 이제 강남 있섭이에요. 네, 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넘어오니까, 네. 목동 오기 되게 귀찮겠네요. 목동 오기 귀찮긴 한데, 그나마 이제 괜찮은 점은 어차피 집을 가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다. 만약에 아. 집이 또 이제 반대편이었으면, 라디오 안 해줘. 결론이 뭐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것 같아요도 아니고 안 하죠예요. 네. 단호하네요. 아 왜냐하면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라디오는 수지 타산과는 원래 거리가 멀어요. 네. 예. 아 호쾌한 결론이네요. 네. 안 하죠. 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민해봐야 이제 예. 계속 이제 좀 뭐 답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빠르게 결정하는 게 서로 한테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투이땡처럼 단호하다라고 하신 분이고. 네. 예.
자, 강남에서 이제 사무실 그래가지고 네. 일을 하게 되셨는데 이사하니까 네. 가장 좋은 게 뭔가요? 아 이제 뭐 이제 크기가 큰 만큼 월세가 좀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이제 좀 작업 환경이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아 뭐가요? 뭐 회의실도 따로 있고요. 촬영 공간도 따로 있고요. 이제 시뮬레이터로 이제 게임하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되게 이제 여유롭게 좀 작업을 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놨거든요. 아니 강남이면은 일단 땅값이 비싸고 건물값이 비싸고 그럴 텐데 네. 지금 다 좋아졌다는 거 보니까 건물을 네. 하나 올렸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월세. 월세인데 이제 조금은 쾌적하게 다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이제 좀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좀 했죠. 야. 네. 아니 근데 그 환경이 좋은 건 뭐예요? 강남 환경이? 아 강남 환경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출퇴근하기도 힘들긴 한데 그냥 그 사무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주변에 뭐 이제 맛집이라든가 내가 또 한 잔 갈길 수 있는 곳 찾았나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직은. 네.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체감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사를 일요일에 하고 지금 이제 한 4일째 되잖아요. 예. 근데 너무 바빠갖고 거의 저는 배달만 시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마포에 있을 때는 대부분 배달시키면 약간 좀 양산형 맛집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디든 가도 이제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달 맛집.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하기는 한데 이제 조금 막 엄청 맛집은 없다. 특히 연남동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인스타 맛집이 많다 보니까. 근데 강남에서는 지금까지 시킨 것 중에 실패한 건 없어요. 오.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긴 하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맛은 있어요, 또. 어허.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좀 그런 게 괜찮지 않았나. 네. 뭐, 물론 이제 더 있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첫 인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킨 것 중에 실패는 없었다. 네. 예. 오늘 제육 시켰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육을 실패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이제 살면서 제육을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연남동에서 시켰을 때는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신기하네요.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제육이 좀 혹시 까다로운 편이신가요? 좀 까다로워요. 저는 맛있는 제육 좋아합니다. 제육? 제육이 뭐가 달라요? 근데 제육도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가끔 보면 이제 막 알바생이 실수를 하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고기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면 고기에서 약간 비린내가 나는 그 집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집을 못 시켜 먹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런 데는 장사 못 하죠. 예. 보통은 되게 맛있어서 자주 시켜 먹는데 한번 이제 마지막에 좀 그런 케이스가 좀 있죠. 비린내 나거나 하면서 냄새 나면 그거는 진짜 잔내 나는 곳은 먹을 수 없죠. 근데 웬만하면 그런 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텐시네 사이에 그 아톰 신발 충전 포트 판매가 시작돼서 벌써 완판됐다고요? 네. 예 반응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완성품까지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나중에 한번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문의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팝업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그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쪽으로? 근데 사실 이거보다 저는 영상 만든 게 더 재밌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새로운 도전 삼아 해보는 거죠. 이쪽 그 머천다이즈 쪽. 네. 본부장을 한 명 이렇게 기용하셔가지고 네. 딱 이쪽으로 또 뚫으시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아이템 또 있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그 아톰은 사실 콜라보고 이제 맥세이프 충전기를 개발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번 형만 살짝 보여드릴까요? 지금요? 네. 카메라가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예. 지금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렌더한 사진 실물을 있거든요. 보여준다는 줄. 실물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디자인 중인 게 있거든요. 배텐에서 갑자기 깜짝 발표를 결혼 발표처럼. 네. 한번 보고 저희가 지금 목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쪽 사과 계열에는 어떻게 보면은 네. 시각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저를 통과하면은 이거는 일반 소비자들도 네. 굉장히 잘 통할 수 있다. 네. 일단 이제 첫 모양은 약간 이건 뒤집어진 샷이고요. 이렇게 느꼈습니다. 뒤집어진 걸 왜 보여줘? 이렇게 두 개 충전할 수 있고. 아하.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네. 조절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하나는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 거야? 둘 다 충전은 다 돼요. 둘 다 같은 용도예요? 네, 같은 용도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나눠놨어요? 그냥 이제 요즘은 이제 한 개만 충전하는 경우가 안경에 비치냐고 하시면 안 비칩니다. 그게 미치겠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제 다른 거보다 사실 평범한 디자인은 싫어서 네, 좀 특이하게 디자인했는데 이게 다 금속으로 만들어서 어. 좀 이제 고급감을 좀 자아낸 고급감을 자아내다. 네, 고급감을 좀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표현이네요. 고급감을 자아내. 네, 네, 네. 어. 네. 근데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하네요. 네. 가격도 조금 뭐 합리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아톰보다는 좀 저렴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래요? 아톰은 라이센스 비용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좀. 알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송년회를 테크 네. 크리에이터 테크 크리에이터나 땡튜버들은 네. 보통 어떤 식으로 보내시나요? 전자기기 땡튜버. 전자기기 쪽은 따로 이제 그런 거는 잘 없어요. 네, 따로 그런 거는 잘 없고 그냥 이제 친한 이제 다른 이제 뭐 여러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제 친한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한 번씩 이제 술 마시고 예. 좀 그런 걸로 하고. 의외로 테크 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외향적이신 분들이 다 외향적이긴 하지만 예. 또 이제 막 그렇게 많이 잘 만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자동차 하시는 분들이랑 좀 친해갖고 네. 뭐 그런 이제 술 먹고 합니다. 그 송년회 많이 잡고 다니실 것 같은데 저희 베텐 송년회도 있으니까 네. 좀 오세요. 아, 저 꼭 가고 싶어요. 예.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가서 맛있게 야무지게 먹어야죠. 자, 5001님. 평소에 이썸님 닮았다는 소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거 칭찬인가요, 아닌가요? 좀 애매하네요. 네, 뭐 이제 좀 잘생긴 사람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왁구가 후진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잘생긴 사람 했으면은 이제 아, 칭찬이라서 감사합니다. 약간 좀 이러겠죠. 트리. 네, 일단 네.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약간 조금 그렇다. 네, 왁구가 틀. 네. 예. 뭔가 이제 그 뭐 네. 이제 외적 틀 뭐 네. 이런 것들이 예. 뭐 얼굴이 네. 예. 몸판이 안 좋다. 약간 그런 그렇죠. 네. 예. 프레임 뭐 이런 쪽으로. 네. 그 우악구시라는 분 계시죠? 네. 예. 우악구 님이 아, 예. 예, 그, 네. 예. 자, 하여튼 그렇고. 네. 반은 칭찬, 반은 아닐 수도 있다. 네. 반반이다. 네. 아니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칭찬 아닌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간 이썹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상남잡템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요,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향기 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터치 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가지고 싶은 영화 애니메이션 속 소품입니다. 네.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쌍남자로서 한 번쯤 갖고 싶었던 탐이 네. 났던 소품 네.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부지런히 소개를 해보고 공감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좀 이렇게 자주 보시는 편이신지? 저는 애니메이션은 이제 와이프가 추천해주는 이제 좀 명작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아,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마지막에 본 게 그 막 너의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막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너의 이름은 네,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 그건 뭐죠 또? 감독님 이름. 아, 감독님. 예. 네. 아, 그건 뭐죠라뇨. 네, 예. 네, 뭐 그런 유들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런 약간 감성적인 애니메이션? 네,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 제가 일본 거를 잘 안 보긴 한데 또 와이프가 추천해 줬던 게 그 뭐지? 아, 그 남자 여자 들어와서 가상 결혼 같은 거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죠? 남자 여자 가상 결혼. 네, 처음에 이제 가정주부로 취업을 해서 아, 그 뭐지? 네. 도망치는 아, 맞아요. 그 플레임을 모르겠고요. 도망부끄라고. 네. 네. 그런 유도 재밌더라고요. 채팅창에 우결이 오고 있는데. 네. 야, 근데 이거 왜 우결은 도대체 언제쯤 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네. 도움이 된다. 아, 플레임 네. 처음 알았습니다. 스드메의 문단속. 네. 그리고 영화는 저는 약간 좀 한국 영화 이런 거 좋아해요. 네. 네. 스드메의 문단속? 스즈메죠. 스즈메가 뭐지? 스드메가 네, 뭐죠? 그거 있잖아요. 그 아, 그거 결혼할 때 뭐 스드메 아닙니까? 네. 예. 네. 스드메에서 스가 뭐였지?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그렇죠. 그렇죠. 드레스, 메이크업. 네. 네. 왜. 야, 이거? 스드메의 문답. 말이 막 혼나오네요. 네. 예. 네.
그래요. 어, 최근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아니. 요즘 뭐가 그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네. 그 뭔가 이제 그 언어들이 좀 꼬여요. 아하.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스드메랑 문단속은 전혀 안 어울리는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스드메는 이제 문단속을 하면 안 되는 용어인데, 네. 아, 굉장히 그, 반, 대칭되는 말입니다. 네. 예, 대척되는 말이고요.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아, 많아요. 네. 예, 지금 제가 오픈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예,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는지는 내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건물 사나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야. 자, 자, 그러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가 갖고 싶은 소품 소개해 주시죠. 아, 소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품. 자, 이제 첫 번째는 타나디스라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속 불꽃, 켈시퍼를 갖고 싶어요. 달걀 껍질 같은 쓰레기도 받아서 먹어주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이거 완전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상위 호환 아닌가요? 상남자는 시대를 앞서갑니다. 아... 저 근데 죄송하지만 이 캐시퍼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캐시퍼 여기 지금 화면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네. 그 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셨어요? 보기는 봤는데 지금 머릿속에 가물가물해요. 아, 그렇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의외로 지브리 네. 그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네. 꽤 최근작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네. 네. 은근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이미지는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성... 그 걸어다니는 거랑 그 네. 하울이랑 그 여자 할머니 막 이렇게 공중 걸어다니는 거는 기억나는데 네네네 어 대충 스토리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네네. 안에 이제 집안에서 불 요정이에요. 그래서 네네. 요리도 하고 뭐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뭐 이렇게 네네. 합니다. 네 석탄 집어 먹고 이게 그냥 여기 후라이팬에 올리면 이걸 다 먹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후라이팬을 얘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아 불의 요정이니까. 아 불의 요정이라서. 예. 예. 아 저거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야 저거 만약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겨울에 이제 물을 틀었는데 온수가 안 나와요. 예. 그럼 저 위에 올리면 뜨뜻해지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예. 만약에 추운 곳에 갔을 때도 저는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 그래서 추운 곳에 갔을 때 히터가 없다면 쟤를 이제 몸 안에 품고 있으면은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예. 저기서 불장난 해도 되나요? 그렇죠. 불의 요정이니까 뭐 불 정도에 이제 끄고 켜고는 충분히 그러니까. 네. 와 저거 어? 그럼 꽤 괜찮은데요? 근데 뭐 여기는 그 일단 대화도 할 수 있고 불이랑 네. 그리고 달걀 껍질 같은 쓰레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음스도 처리되고 야 저런 거 들고 다니면서 붕어빵 장사해도 되겠는데요. 요즘 붕어빵이 하나에 막 1,000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화도 가능하면 이렇게 굽고 있다가 이제 야 다 됐어?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AI 불. 네. 예. 어, 꽤 괜찮은데. 뭐 그렇죠. 뭐 네. 근데 사실 캐시퍼 치고는 되게 단순하게 쓰이는 거죠. 네. 네.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아 그래요? 예. 아. 고작 나를 붕세권에서 써먹어 뭐 이러면서. 너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이야. 네. 네. 예. 네. 같은 생명이라면 그래도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하여튼 이거 캐시퍼 있으면은 네. 사실 뭐 혼자 살아도 뭐 그렇게 네. 외롭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인덕션 같은 걸 이제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또 좋지 않을까. 뭐가 좋아 인덕션 들고 다니는 게. 아니 그냥 어디서든 꺼낼 수 있잖아요.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제 야 불 붙여 이렇게 탁 하고. 네. 채팅창에 메시 데리고 조기 축구하는 골이라고. 아 진짜. 예. 항공모함을 낚싯배로 이용하는 골. 아, 아, 네. 불 한번 붙이피 봐라. 네. 싶어요. 예. 예. 불 한번 붙이 봐라. 그렇죠. 불 한번 붙이 봐라. 네. 예. 자 그럼 다음은요. 네. 다음 다털님 배뚠뚠님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속 알약 선두가 있으면 좋겠네요. 매일 새벽까지 게임하고 출근 전에 선두 하나를 먹으면 피로 회복될 것 같아요. 큰 병 있으신 분들도 선두만 있으면 완쾌되고 한 알만 먹어도 열흘은 밥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니 배영에게도 딱이겠어요. 아, 그렇죠. 선두. 선두는 드래곤볼 네. 뭐 보신 분들에게는 모두가 네. 꿈꾸는 그 신비의 알약이죠. 네. 네. 콩 같은 거. 근데 약간은 이제 좋기는 한데 약간 저 같은 사람은 또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 왜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이유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 그 맛있는 거를 이걸로 해치우면 뭔가 인생의 낙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 맛을 못 느끼고 그냥 배만 부르니까? 네. 그냥 이제 계속 배부르니까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 이미 배가 불러서.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맛있는 걸 즐겨야 되는데 약간은 아쉽지 않을까.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맛있는 안주랑 먹는 술도 되게 맛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잊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인생의 낙이 조금 사라져서 좋은 건 맞는데 약간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만약에 내가 이제 좀 그럴 때도 있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즐기다가 내가 한 100kg 됐어. 근데 살을 좀 빼야 돼.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네. 반대로 아무리 먹어도 그 먹은 것을 이제 살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선두라든가. 아 그러면 좋죠. 예. 그리고 아무리 다쳤어도 이제 통증을 안 느끼게 해주는 선두면 모르겠는데 네. 이 선두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몸 반 죽음 완전 네. 몸이 네. 박살 난 다음에 네. 선두 일단 간신히 먹어가지고 네.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반 죽었을 때 통증을 다 느끼고 있을 때 선두를 먹어야 돼요. 네. 예.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다가 선두를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끔찍합니다. 아. 예, 완전 몸 거의 박살난 다음에 선도 먹는 네. 게 예, 거의 죽고 싶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아하, 이거는 조금 이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먹는 걸 또 이제 그렇게 안 즐기시는 분들은 또 예. 엄청난 아이템이 될 수 있죠. 온 몸에 막 뼈 다 부서지고 막 몸 거의 막 팔 잘리고 네. 네. 몸에 구멍 나고 막 이랬을 때 선도 먹고 살아나잖아요. 네. 예, 못할 짓이죠. 네. 예, 끔찍합니다. 예, 이미 다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 다음요. 네, 다음입니다. 하루820님. 영화 캐리비언의 해적에서 나오는 나침반을 갖고 싶어요. 원하는 것의 위치를 알려주던데 전 핸드폰이나 차키 어디다 뒀는지 항상 까먹어서 시간 낭비하거든요. 무엇보다 제 운명의 여성분이 어디 계신지 찾아서 쌍남자답게 플러팅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의 위치를 찾는다. 근데 요즘은 요런 게 좀 잘 되죠. 뭐요? 그 에어태그도 있고요. 삼성 스마트 태그도 있고요. 그런 게 있으면 위치를 잘 찾습니다. 뭐 이제 핸드폰이나 찾기 굉장히 쉬워요. 버튼 한번 딸깍하면은 이제 딱 정확하게 위치 찾아주거든요. 그렇죠. 항상 근데 같이 방송하면서 귀를 의심해요. 아 그래요? 네. 왜죠? 아예. 네. 그래서 아 그 땡땡 태그. 네. 네. 예. 아 땡땡 태그, 땡땡 예. 태그랑 땡땡 태그랑 땡땡땡 태그. 네네. 네. 예. 네. 보고 있으면 아 제가 이제 한동안 좀 그걸 잊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거 있어서 이제 핸드폰이나 차 키를 찾을 수 있는데 네. 운명의 여성을 찾아서 쌍남자답게 플러팅하겠다. 네. 이제 플러팅을 도와주는 나침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여성분한테 내가 멋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나침반도 아니고 그냥 찾아만 준다는 거. 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그 여자분이 이제 잘못 뭐 멋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네. 예. 이건 운명의 여성분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떡해? 무조건 싫다고 하겠죠. 아 무조건 왜 무조건 싫다고 하죠? 아 가능성은 되게 높죠. 네. 예. 과연. 그렇죠. 네. 아 운명의 여성분이니까 아 짝사랑이 아니라 운명의 그 여자분도 나를 좋아할 네.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구나. 네. 어. 야 그러면 이분은 하루820님은 그냥 그 캐리비언에 나오는 해적의 그 나침반이 그냥 그 운명의 여성분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목적이 있네 이 사람은. 예. 와, 근데 이제 나침반이 막 핑핑 돌고 막 그러겠네요. 네. 클럽 가도 핑핑 돌 수 있어요. 운명 여성분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경로 이탈. 네. 예. 다음은요. 아, 네. 아,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 차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사라기 땅 또 찾아주고 와 그건 되게 좋겠는데 금사라기 땅 금사라기 차오 차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상남자 템 리뷰 쇼 추천 이섭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남자가 갖고 싶어한 영화 속 애니메이션 소품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갖고 싶은 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엄청 갖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갖고 싶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에이지 소울 에즈님이
토니 스타크 하면 아이언맨 수트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인공지능 비서도 있다는 뜻일 테고 기능도 기능이지만 수트 디자인 자체가 쌍남자템입니다. 심지어 수트 탈착 과정도 멋져서 집안으로 들어올 때 걸음에 맞춰서 자동으로 벗겨집니다. 이거는 피디님이 있어야 된 거 아니에요? 방심이 더 막아주나요? 네. 방심이 갈 때 그 수트 아니에요?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가라고요? 네. 입 벌리면 쏜다 그러면서 날 왜 불렀지 그러면서 네.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심의 받을 때 공격하고 네, 심의 받을 때 식금을 이제 살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트 이제 얼굴 딱 붙이면 I'm Pang PD 이런 I'm Pang 형 이런 팡이 성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성이 팡이고 이름이 네. 현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아이언맨 그러잖아요. 뭐 끝나고 나서 아이언맨 그러잖아. 그렇죠. 아, 그것처럼 하면 되게 멋있지 않을까요? 아임 팡 PD. 네. 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PD님들 와. 네. 거의 이제 유명인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요. 왜요? 아,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가에 뭔가 이제 좀 뭐 위급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제 수트 입고 이제 날아가서 구해주고 끝날 때마다 이제 I'm Pang PD 이런. 그래요. 목동팡 씨. 네, 목동팡 씨. 이 남자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인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PD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네? PD가 왜 그렇게까지? 아니 수트 있잖아. 수트. 네. 수트가 있으면 좀 지켜줄만 하죠. 왜냐면 이제 수트를 가질 수 있는 남자. 네. 그게 좀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방심이 수트가 이 히어로 수트까지 연결되는. 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트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섭 씨는. 아 수트. 수트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가지기만 해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깐지 나잖아요. 왜요? 일단은 이거를 약간 이제 사람들이 깐지가 나기 위해서 팔에 약간 저 이레즈미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이레즈미 같은 거. 막 여기에 막 용 그림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런 건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아, 뭐 이제 문신? 네, 문신. 네, 문신 갖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 문신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아, 나중에 이제 지우기 좀 힘들어 가지고. 네, 그럴 바에 그냥 수트 있으면 수트 한번 입으면은 이제 그냥 입국 다 탈 수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것처럼. 네, 수트만 갖고 있어도 오는 그 뭐랄까? 약간 그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뭘 뭐라고 해요?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자 채팅창에 나 방심인데 개추 눌렀다라고 하십니다. 네.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슈퍼카에서 내리면은 그 아우라가 있듯이 예. 수트만 갖고 있어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안정감을 준다. 네. 하차감 같이 네. 수트가 있을 때의 그 느낌. 네. 예. 수트가 있을 때 느낌.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언제나 내용은 정상인데 단어가 이상하다고. 아 그래요? 네. NHK 라디오인가요? 네. 거기는 또 뭐죠? 뭐요? NHK 라디오. NHK는 그 일본 라디오죠. 네. 예. 거기는 또 이상한 건가요? 아니. 그건 저기 일본 관영 방송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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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저는 이 토니 스타크 수트가 있으면 그냥 날아다니기만 해보고 싶어요. 아, 날아다니고. 네. 그냥 이제 그 무슨 비행기 같은 걸 타는 게 아니라 네, 네. 저의 그 그냥 신체 모양 그대로가 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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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긴 합니다. 아~ 어떤 탈 것에 네. 나의 몸을 실어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자체가 나는 느낌이니까 네네. 수트를 입고 아, 네. 완전 그게 좀 익사이팅한 스포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그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거의 비행기 나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전원을 꺼서 툭 떨어지는데 거의 땅바닥 가까이 가서 이제 켜서 다시 이제 딱 살아나는 그렇죠. 네. 멋있지 않을까. 네. 네. 호날돈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야, 나쁜 놈들 한번 그걸로 때려잡고 싶네요. 자, 네. 다음은요. 다음 호라웅님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무기 커터 칼을 가지고 싶어요.
막강한 적도 쉽게 반으로 베어버리는 것을 보니 뭐든 자를 수 있어서 고기 썰기 좋고 택배 언박싱할 때도 좋아서 쌍남자처럼 박스 여는 이썸님께 딱일 것 같아요.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네. 그 에반게리온 그 로봇가 갖고 있는 커터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보셨어요? 에반게리온? 아, 저는 에반게리온 못 봤습니다. 이거 제 시절이 아니라서 에반게리온은 못 봤습니다. 아, 저는 봤는데 네. 로봇가 갖고 있는 커터칼이 있어요. 그거는 또 뭔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뭐 그건 아닌데 네. 그냥 저도 그냥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따다닥 커터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 로봇가 거대 로봇가 이제 칼을 갖고 있는데 그냥 네. 칼이 아니라 커터칼처럼 네. 이렇게 두두둑 하고 눌러서 나오는 네. 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왜 갖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당근칼 사면 안 되나? 당근칼? 옛날에 그 막 아 장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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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썰리잖아요. 네. 그거 아직도 나오나요 장미칼? 그건 모르겠네요. 그 옛날에 되게 유명했는데 네. 그 TV 틀면 홈쇼핑에서 막 무조건 나왔잖아요. 네. 장미칼 그렇죠. 추억의 칼이네요. 네. 자 다음요. 송유태님 영화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과거와 미래로 오가는 타임머신 자동차 드로이안을 갖고 싶어요. 과거로 가서 코인과 삼전 주식을 사고 몸이 아플 때는 미래로 가서 발전된 의술로 몸을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야, 옛날 뿐인 것 같아요. 그 백투더퓨처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못 봤습니다. 이것도 제 시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이거는 뭐 사실 이썸님 시대가 아니에요. 네. 네, 80년대 영화이기 때문에. 드로이안 그거 아니에요?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그 디자이너가 처음에는 원래 현대차 디자인한 거 알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양산으로 가진 못했지만 네, 그런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되게 디자인이 그때 당시만 해도 혁신적이었는데 네. 지금 봐도 예쁘기도 하고 네. 예. 이건 그냥 뭐 타임머신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굳이 이제 타임머신 있으면은 1순위로 하는 대답이 다 그 주식 사고 뭐 네. 코인 사고 이거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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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슬프기도 합니다. 네. 타임머신 있으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타임머신 있다. 예. 아, 타임머신. 사과 주식? 사과 주식? 아니요. 저는 주식보다 뭔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 아, 약간 조금 한 이제 학생 때로 돌아가서 로또? 아니요. 로또보다 이제 약간 조금 재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약간 미래로 미래나 이제 과거를 가서 이제 네. 약간 좀 미리 알게 모르게 놀려줄 수 있는 네, 그런 걸 좀 네, 장난을 좀 치고 싶어요. 네. 재수 없었던 학창 시절 친구에게 가서 네. 응징을 한다. 네, 약간 좀 이제 골려 먹어주는 거죠. 네. 그 나의 지금 그 다 커 있는 네. 성인 입섭이 가가지고. 아니 성인 입섭이 갈 필요는 없고 이제 제가 이제 미래에 보고 오거나 과거로 가서 이제 좀 미래에 가서 이제 보고 와서 얘를 좀 놀려줄 수 있는 뭐 좀 그런 걸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빌런 느낌으로 좀 골려 먹어주고 싶어 하죠. 네. 그래요. 네 그런 거 하고 이제 타임머신 사실 뭐 주식 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뭔가 재밌는 일을 하는데 좀 써보고 싶어요. 재밌는 거.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정은 꼴밤 때리기 이런 거요? 타임머신으로요? 타임머신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만약에 나중에 국경을 넘기는 좀 어렵잖아요. 통일이 되거나 제가 뭐 아이언맨 수트가 있으면 빨리 갔다 와서 이제 통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오면은 이제 제가 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만 희열을 느끼고 약간 좀 그런 아 그, 너무 가볍게 꼴밤만. 네, 네, 네. 그게 더 열받잖아요. 네. 김두식이 되겠다. 네. 너무 이상한 소리인가요? 자, 약간 벨티 느낌으로. 네, 벨티. 아, 네. 딱 그거죠. 딱 그죠. 벨티 느낌으로. 네. 오늘 도대체 얼마나 썰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 있고. 네. 개인 도발.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 코드네임 안동 썰리는 거예요? 문산이 아니라 코드네임 안동. 네, 네, 네. 자, 다음은요. 네. J8W254N님 전 도라에몽에 나오는 어디로든 문을 갖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쌍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국에 상관없이 어디든 갈 수 있고요. 아, 야, 약간 그 포트네요. 네, 포트. 그 영화 보셨어요? 점프? 아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본 게 없네요. 대화가 안 돼. 아 이거 참 이게 점퍼인가? 점프가 아니라?
좀 쉽지가 않네요. 점퍼죠? 네. 예, 점프는 네. 아, 약간 오늘 단어가 하나씩 네. 틀리네요, 그죠? 네. 예, 스드메의 문단소. 점프가 점프가 아니라 점퍼. 네. 네. 예, 예. 근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출퇴근길, 이제 서울에서는 출퇴근길이 너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것만 있어도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야, 이거는 좀 갖고 싶은데요. 아, 네. 이거는 진짜 뭐 사실 너무 좋은 거죠. 어디로든 문이 있으면 진짜 그 점퍼 영화에 나온 것처럼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게 막 은행 안으로도 들어가고 네, 네, 네. 은행 금고 안으로도 들어가고 네, 네. 뭐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무슨 피라미드라든가 네. 무슨 콜로세움 안에도 들어가가지고 구경 네. 시컷 하고 네. 뭐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네. 막 심심하면 그냥 뭐 북극 가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남극 네, 구경하고 네, 네. 이렇게 네. 하고 올 수 있거든요. 네.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고 네. 예. 방심이 칼출석 칼퇴 가능. 네. 예. 김정은 방이요? 가서 꿀밤 때리고 오기 가능. 네, 꿀밤 때리고 예. 가능하고 김정은 돈 뺏기 이런 것도 되고요. 자 네. 지갑 털기 그 유튜브 올려줘요. 김정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이러면서. 자 2부 첫 곡으로 김동률의 점프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만 한 세 곡 나오는 거 아니야 이부에? 이거 킵니다. 왜 혼자 웃으세요? 네? 뭘 혼자 웃어요? 혼자만 안 웃고 있어요 지금. 다 웃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썰리고 어떻게 안 썰리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저만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개초가 적혀 있죠? 그러네. 네이버 검색에 왜 개추가 있니? 네. 방현이 개추에 검색했어. 방현아, 너 왜 개추 검색했냐? 방심이 가고 싶으면 개추. 내가 방금 개추했다고 너 개추 검색. 근데 이거 아까 준 거잖아, 너. 오늘 뭔가 네. 방현 개추. 개추하다 한 거야? 아니면 개추 네. 개추 눌렀다 검색한 거야?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뜻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뜻. 개인 추천. 개추. 강아지 추천. 님 강아지 종류 추천 좀요. 아 개추 뭐. 아 이거 개추가 방송에 써도 되는 용어가 아아아 개같이 추천인가 아. 아니면 강아지 추천인가 개인 추천인가 네. 썰까 말까 개념글 추천인가 네, 개념글 추천 네. 방심이 네. 개인 검열 중이었어요 네. 자체 검열 PD의 네. 와 역시 개처럼 추하다인가 와 PD는 쉬운 직업이 아니었군요 그럼요 야. 진화의 네? 시작 네 진화의 시작 그 뭐예요? 아니. 진화의 시작? 그 뭐죠? 아니. 그게 이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뭐예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아니에요. 두 분이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뭔 말이죠? 이해가 자꾸 안 돼. 뭐지? 노래도 보셨습니다. 네. 자, 배성재 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2부 첫 사연을 만나볼까요? 네, 2부 가겠습니다. 포로리님, 저는 데스노트 가지고 싶어요. 이것만 있으면 치고받고 꼴볼 겸 싸울 필요 없습니다. 쌍남자답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어요. 어디 앉아서 멋진 만년필로 이름 세 글자 휘갈겨 쓰고 복수할 겁니다. 범죄자 씨를 말려서 제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야, 근데 이거는 빌런을 없애겠다. 근데 빌런이 없어지면 또 생기는 게 빌런 아니겠습니까? 빌런의 자리는 누군가 대체할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이거보다 약간 좀 빌런만 패스를 때 이제 무죄가 되는 그런 게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데스노트가 있으면 좋긴 좋잖아요. 근데 이름만 적으면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없어지면 그 희열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때려서 그 사람이
뭔가 좀 그래 돼요. 근데 이게 무죄야. 그렇게 더 좋지 않아요. 네. 아, 아닌가? 자, 그럼 2부 첫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 예. 30세님 거 한번 네. 보겠습니다. 2부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30세님. 영화 맨 인 블랙에 나오는 기억 조작 장치인 뮤럴라이저를 갖고 싶습니다. 남의 기억을 지우고 심지어 제가 원하는 대로 기억을 심어줄 수 있어요. 저라면 절찬 전 여친을 찾아가서 기억을 지우고 저를 그리워하게 만들 겁니다. 아. 쌍남자라면 사랑에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순 없으니까요. 아, 뮤럴라이저.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그건 보셨죠? 네, 당연하죠. 네. 야,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기억 포맷. 네. 왜냐면 그 기억하지 않고 싶은 순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약간 좀 이불킥 하는 그런 순간. 네. 그럴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제 자기 기억도 좀 아, 셀프로. 네, 셀프로도 할 수 있고. 셀카를 찍는다. 뉴럴라이저로. 네. 풍 찍은 다음에. 네. 근데 그거 보통 찍은 다음에 네. 누가 이렇게 주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네. 바로. 네. 근데 내가 날 찍으면 주입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친구가 있을 때 이제 셀프로 나 한다 하고 이제 좀 나 좀 해줘 도와줘 이렇게. 아 네.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네. 나한테 내가 이불킥한 그 사연이 있으니까 네.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네. 근데 이불킥이라는 건 내가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인데 아. 내 것만 지우면 땡이다. 아 그래도 나만 잊으면 그래도 땡큐죠 뭐. 다른 아니면, 사람들이 알려줄 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기억을 먼저 지우고 나서 이제 나 기억 잠깐 요거 앞에 거 지우고 싶어 이렇게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친구가 네. 배신하면 어떡해요? 친구가 나를 네. 노예로 만든다거나. 아, 그러면 이제 가족한테 해야 돼. 가족한테. 네, 근데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근데 또 어떻게 하면 범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아, 예. 예. 그쪽으로 범죄로, 하지 맙시다. 예. 범죄로는 예. 가면 안 되고 그냥 이거를 사연인데. 네. 좀 말고. 좋은 의미로 예.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제 좀 잊어도 되는 기억들. 네. 그런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찬 전 여친의 기억을 지우고 나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이게 근데 약간 네.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네. 날 지웠는데 나를 그리워하게 된다. 이상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분도 복수를 하고 싶으신 거죠. 복수. 에? 복수. 왜요? 그러니까 저를 그리워하게 만들 겁니다. 이 자체가 약간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어서 뭔가 날 잊지 못하게 하는 복수를 하는 복수심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예.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잊어야 될 것 같아요. 전 여친을. 예. 누가 자꾸 이불을 지운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있어 없이도 혹시 잊고 싶은 기억 있습니까? 저요? 아 많죠. 술 먹고 나서 진짜 한 행동들. 뭐가 있어요? 예? 아니 뭐 이제 치근덕대거나 아니면 치근덕된 게 있다고요? 아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 이제 막 치근덕대거나. 아 그런 건 뭐 막 괴롭히거나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자고 일어나면 좀 이제 이불킥하는 막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 네. 와이프한테 했는데 이불킥할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 네, 막. 막 이제 막 그런 상황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안 해야 될 이야기인데 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술 마셨을 때 네. 사고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술 먹었을 때 사고 비율이 높진 않는데 그냥 이제 다음 날 일어나면 내가 좀 이불킥 할 만한 그런 이제 행동을 조금 이제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네. 아,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아 이거 막 문제될 건 아닌데 좀 잊고 싶다 이럴 때 있죠. 어쨌든 뉴럴라이저 이거 있으면은 거의 천하무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네. 두 번째 2부 두 번째입니다. N2 채영님. 애니메이션 헌터 바이 헌터에 나오는 20면체 주사위 리스키 다이스를 갖고 싶습니다. 20면 중 한 면만 대흉이고 나머지는 대길인데요. 대길이 나오면 당연히 행운이 오지만 대흉이 나오면 그동안의 행운이 리바운드 돼서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쌍남자라면 인생 배팅 한 번쯤 해볼만 합니다. 저는 이거 헌터 바이 헌터를 안 봤는데 보셨어요? 아 저도 안 봤어요. 이게 아마 그 주사위가 네. 돌려가지고 이제 흉, 길 네, 네, 이런 네. 것 중에 이제 하나를 체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내 운을 정하는 거. 오늘의 내 운. 네. 예. 오늘의 내 운. 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무조건 있으면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이제 반반이네요. 반반.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운을 걸어야 되니까. 네.
오늘 팡현이는 흉이라고 하신 분이고 네, 흉. 팡현 흉. 네. 예. 대흉. 네. 아이언맨 수트가 있으면은 예. 이제 대길이죠, 대길. 그렇죠. 네. 20분의 19 확률로 이제 운 쪽인데 이제 아, 하나가 대흉이 있다. 네. 네. 인생 배팅 한번 하느냐. 네. 근데 20분의 19면 인생 배팅 안 하죠. 무조건 고죠, 이거는. 무조건 고예요. 네, 무조건 고죠. 무조건. 네.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제 대흉 하나 걸리면 네.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뭐 멸망 되는 거죠. 네. 그게 내 운명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마음 편하게. 네.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온디 네. 그날이네요. 네. 자, 다음요. 다음 이 영화에 나온 것도 좀 해볼까요? 예. 14번 3688님.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명이 자주 썼던 얼굴 가면을 갖고 싶어요. 저도 한 번쯤 잘생긴 쌍남자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얼굴만 갖추면 완벽할 것 같거든요. 가면 쓰고 하루 정도는 차은우나 강동원으로 살아볼래요. 아 근데 이거 한 하루 정도만 쓰면 약간 현타 엄청 올 것 같은데요. 하루는 너무 이제 너무 잘생긴 사람으로 살다가 다음 날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극과 극을 달리지 않을까. 아. 네. 채팅창에 얼굴만 문제일까라고 하신 분 있고 전신이라고 해줘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전신. 어. 3등신 토명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진짜 현타 오고 그날부터 스트레스 미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완전 고점이었다가 네. 완전 다음 날부터 낙폭이 진짜 막 네. 살고 싶을까요? 아 그리고 이게 얼굴 가면이라는 건 내 얼굴에다가 뒤집어 네. 씌우는 거잖아요. 네. 일단 물리적으로 차은우 강동원 씨는 얼굴이 진짜 소두잖아요. 네네네. 요만한데 소두. 내 얼굴에다가 이걸 뒤집어 씌우면 그게 크기가 얼마한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일단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죠. 차은우 씨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크지? 아니 강동원 네. 씨가 얼굴이 네네. 왜 이렇게 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야. 일단 예 풍선만한 네. 풍선만한 차은우 강동원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지나간 사람들이 흠칫하지 않을까요? 그죠. 뭔가 이상한 기시감 막 네, 네. 들 거 아니에요. 네. 퍼진 차은우 막 이렇게. 네. 야, 이 정도면 그냥 버근한 것 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성형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형. 성형을 해라. 네. 차라리 성형 하는 게 영구적이기도 하고 네네. 그 사람의 맞춤에 관한 성형을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거 얼굴 가면이라는 게 그냥 이제 얼굴을 그 띄었다가 네. 차은우 강동원 얼굴을 다는 게 아니라 네. 내 얼굴에다 뒤집어 씌우는 그 러버를 뒤집어 씌우는 네. 건데 네. 일단 내 얼굴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네. 예. 펭수처럼 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좀 이상해질 수 있죠. 그쵸.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형을 해라? 네. 성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뭐 그 아이템 상남자 템 얘기하는데 성형으로 가면 이게 지금 토크 주제랑 맞아요? 좀 이상하게 가버렸네. 예. 네. 그리고 성형도 그 원본이 네. 예. 아 원판이 좋아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 도화지가 좋아야 된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네, 네, 네.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죠. 이제 원판이 또 좋아야 이제 좀 베이스가 좋아야 또 그것도 되죠. 뉴럴라이저 추천드립니다. 네, 뉴럴라이저 추천. 자, 다음은요. 젠보루님. 전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가 진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빗자루나 마법 지팡이는 한낱 머그린 제가 잘못 다룰 것 같고 망토는 덮어쓰기만 하면 되니까요. PC방 가기 전에 엄마 눈치 안 보고 쌍남자답게 휙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 왜 어차피 안 보이는데 엄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쌍남자답게 휙 다녀올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근데 투명 망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명 망토. 아 이건 뭐 진짜 너무 좋죠. 네, 투명 망토 쓰고 이제 여러 곳 갈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어디 네. 가고 싶으세요? 아 투명하게서 어디 갈까요? 약간 아, 이 비밀스러운 데를 가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막 사장님 방 이런 데 있잖아요. 사장님 방. 네, 사장님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으실까 아, 이러면서 임원 회의 네, 장소 같은데. 임원 회의에 가서 이제 미리 그런 걸 이제 정보를 또 듣기도 하고 아, 그런 게 재밌지 않을까요? 아, 금융통화위원회. 네. 그런 데 가서 국무회의 뭐 이런 데 가. 아, 그건 네. 오픈돼 있나? 모르겠네요. 네. 또 이제 뭐 그런 투명 망토 갈 수 있는 거 되게 많. 와, 근데 이거는 또 아. 자꾸 범죄 생각이 자꾸 나네. 하지 마시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주석공회의라고 하십니까? 네. 자, 하여튼 뭐 볼 보고 싶은 곳은 많죠. 투명망토라는 것 자체가 뭐 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네. 몰래 그렇죠. 잠입하기 위한 것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뭐 적외선 카메라라든가 네. 뭐 감지 장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통과하는 건 또 불가능해요. 투명망토가. 네네네. 네. 네. 아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 어디 있을지 막상 생각해 보면 또 이게 쉽진 않네요. 다 가려지긴 하냐고. 네. 그러네요. 이 해리포터 투명망토는 사실 조그만 애기였을 네. 때 해리포터가 맞아요, 맞아요. 가리는 건데 네. 어른들도 가려지나? 그게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은근히 질질 끌고 가면 또 네. 뭔가 바닥에 자국이 날 텐데. 네네네네. 다음요. 네, 다음 알땅군님. 전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지고 포스 있는 근육돼지 지니의 주인까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진짜 보스들은 호리호리한 책인 거 아시죠? 제가 딱 그렇거든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 램프. 요술 램프도 좋죠.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있으면 뭐 천하무적이죠. 뭐든 다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니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쌍남자의 어떤 상상력이라기보다 그죠? 네. 양남자. 어린아이들의 상상. 예? 네, 어린아이들의 상상. 네.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이네요. 네. 네. 왜 근육돼지의 지니? 지니가 이제 좀 근육질이죠. 네. 네. 이건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진다.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어디에 있을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소원이잖아요, 그죠? 네. 알라딘은.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 재밌지 않을까. 그쵸. 왜냐하면 다 이루고 나면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 어떤 걸 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SBS 다 내 거 이런.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밑에 거. 6681님. 네네.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맞은 슈퍼 솔저 혈청을 갖고 싶어요. 그것만 있으면 운동 안 해도 캡틴 아메리카 같은 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괴력을 얻는 건 물론이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안 취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쌍남자 아이템입니다. 술 마셔도 안 취하나요? 이게 쌍남자 아이템이긴 하죠. 그러네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한다. 야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없죠. 야, 네. 야 마셔 그러면서 이렇게 크으으으 마셨는데 이거는 완전 그 근육 자체가 네. 예, 완전 그냥 완전 쌍남자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죠. 그렇죠. 구룡포처럼 네. 되는 거죠. 네, 네. 예. 완전 구룡포처럼.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근육도 많고 이제 술도 안 취. 맞네, 딱 그거네요. 구룡포네요. 예. 와,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자, 캡틴 아메리카 늙지도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나중에 늙죠. 나중에 늙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예. 네. 늙긴 늙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마 냉동 인간이 되어서 오래 이제 저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예. 운동을 안 해도 엄청난 몸이 될 수 있고 네. 운동 능력이 엄청나고. 네. 야. 대단합니다. 활력도 좋고. 자, 요런 슈퍼 솔저 혈청. 예. 와, 이거는 진짜 쌍남자 아이템이 맞는 건데. 네. 할아버지도 이거 맞으시면 엄청 세지는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막 경운기 드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경운기 탁탁 끌고 가다가 아 이거 느리다 그러면서 이거 탁 들고 뛰어가시는 거 아니야? 경운기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반하죠. 어머 왜 할머니들만 반하겠어요? 왜요? 다 반하겠죠. 네, 네 다 예. 반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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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 나중에 근데 개발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인류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좀 약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네. 사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인간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왠지 네. 극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올 것 같은데. 네. 예. 언제 오게 될지. 이건 좀 갖고 싶네요. 예. 캡틴 경운기. 자, 광고 듣겠습니다.
무슨 궤도였나? 궤도 아, 네. 궤도 말고 한 분 누구지? 엑소? 엑소가 그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노화 방지 기술이 뭐 있다고. 노화 방지요? 네, 나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야, 그런 것도 있나요? 노화 방지? 기억이 안 나네. 방송에서 들었는데. 근데 나오긴 나오겠죠 나중에는. 그죠. 기술을 워낙 좋아지니까. 지금 미국에서 연구 중이라고. 비만 방지 기술은 나오지 않았나? 요즘 엄청 팔린다 그러지 않았나요 미국에? 요즘 또 그런 것도 있댔어요. 이제 주사 맞으면 네, 살 빠지는. 주사 맞으면. 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그 주사예요? 약 아니에요? 네, 주사로 막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주사 맞으면 그게 아마 왜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그런 약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BMI가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 되어야 처방을 내려준다 하더라고요. 맞아. 네, 삭센다 이런 거. 아, 그거 말고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에 엄청 뭐가 있다 그러던데. 아, 진짜로? 살 때문에 고민하는 날이 올 거라고 진짜. 그래, 일론 머스크가 쓰는 거. 위고비? 위고비? 위고비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뭐죠? 위고 노리치? 위고 노리치는 축구 용어예요. 아 진짜? 제라드가 했던 말. 화성 가려고? 위고 마스. 네. 와 시력 교정 안약도.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12월 9일 토요일 방송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잇섭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아주 네. 한 시간 동안 네. 한 시간이었지만 뭔가 굉장히 길게 잇섭님과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네.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늘 굉장히 짧게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짧게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예.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뭔가. 아, 근데 이게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되게 오래된 거라서. 그렇죠. 그게 제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약 살짝 있던 거 빼고는 되게 재밌었어요. 베테랑들이 생각보다 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어느 정도죠? 예. 뭐 사실 유스들은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네. 또 태교를 베텐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아. 이제 베텐 거의 네. 매주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때인 분들도 좀 있고. 네. 네. 예. 20, 30대 뭐 많이들 있으시니까 또 네. 애니메이션은 또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 분들 많아서 네. 아마 옛날 것들을 또 저한테 맞춰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하여튼 오늘 상남자의 뭔가 소품 갖고 싶은 네. 것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기자기한 네. 상상을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다음 주 주제는 상남자의 자랑거리입니다. 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자랑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자랑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연은 베텐 홈페이지 월간 잇섭 게시판 SNS 공지글에 댓글로 받고 있고요. 사연은 월간 잇섭 게시판에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립니다. 자, 배성재 텐 끝곡은 선우정아의 도망가자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많이 바쁘다기보다 네. 머리 생각이 많아지신 건가요? 아, 와 옛날에 그 제 방송 보고. 그 마우스 구입하신 분이 스타벅스 그 기프티콘 받으셔서 잘 썼다고 하시네. 와 여기서 뵐 줄이야. 그건 뭐예요? 이거 그거래요. 하이볼. 오. 카발란 하이볼. 카발란 하이볼? 네. 뭐 미팅했는데 거기서 네. 작가님이 주셨어요. 근데 네. 하이볼이 요즘 캔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맞아요. 요즘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 12.5 아 알코올 5%네. 네. 약간 그럼, 맥주급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맥주급. 그러니까 이게 그 카발란이니까 그 네. 뭐지? 헤어질 결심 거기 나온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34에서 39, 45에서 49으로 자꾸 늘어나는 청년 나이. 배기도 청년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잔나비 작전명 청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34에서 39, 45에서 49으로 자꾸 늘어나는 청년 나이였습니다. 현행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가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몇몇 지자체에는 청년 나이 범위를 늘려서 39까지의 청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태안군은 45까지를 청년으로 지정했고 의령군은 49살도 청년으로 봅니다. 네, 저도 의령군으로 가면 청년으로서 한창 이쁨 받을 나이고 태안도 청년 마지노선에 걸려있죠. 예, 태안까지도. 예. 지자체에서 청년 신혼부부, 청년 소상공인, 청년주택, 청년기업 육성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의 나이 범위를 늘리고 있는 건데 서로 윈윈하는 긍정 효과를 얻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이 되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그 생각에 우울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만 나이 적용으로 나이도 안 먹고 청년 대우도 받고 예, 뭐 기분 좋으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월간 2주 연속으로 배텐 찍고 가는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과 상남자 토크로 포장한 날 토크들 나눌 거니까 잇소리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두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일단 말을 뱉고 보는 분이죠. 방심이가 주목하고 있는 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이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6661님 이썹님 개인 채널에서와 다르게 배텐에서 너무 웃겨요. 토크를 찌끄려놓고 배디님이 담는 듯하면서 같이 찌끄리는 거 너무 재밌음. 이분이라말로 좀 네,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찌끄려놓고 네. 문자를 찌끄리셨어요, 네, 그죠? 문자를 찌. 네, 찌끄릴 수도 있죠.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재밌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 프리랜서. 네. 좋네요. 아나운서라는 굴레와 숙박을 벗어났죠.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저 아까 전에 청년 이야기했을 때 생각난 게 있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만 34세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통신 요금도 그 청년 요금제가 있어요. 예. 그게 진짜 좋습니다. 뭐가 좋? 얼마 차이 나나요? 아, 요금도 조금 더 싸고요. 예. 아, 싼가 동일한 거 하는데 그 청년이 주는 혜택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로밍 가잖아요. 예. 로밍이 반값이에요, 청년은. 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나가면 30일짜리 그 한 7만 9천 원짜리 결제하거든요. 예. 그러면 한 3만 얼마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싸더라고요. 데이터도 조금 더 줘서 한 25기가인가 주고. 25기가? 예. 네.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청년 요금제가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내년 되면 저도 못 씁니다, 이제. 야, 청년들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네. 가서 영화 보라는 건가? 뭐 영화도 반값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와. 유튜브도 반값 있고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니 중년들은 영화 안 보나? 중년들요? 중년 요금제 만들어 달라고 한번 그러니까. 해보시죠. 야, 이거 네. 참 섭섭하네요. 네. 의령군으로 그러면 뭐 이제 주소지를 옮기면 네. 적용이 되나요, 청년 요금제도? 아,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 중년 발끈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대표 중년. 아 저도 해외 가면 로밍을 꼭 그 풀 패키지로 해가가지고. 네. 왜냐면 저는 해외에서 네. 폰이 잘 안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예, 폰은 저의 두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제 머리보다 더 좋잖아요, 폰이.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 강국이고 네. 이제 5G 네. 뭐 이런 것들 항상 빵빵 터져야 되니까 네. 해외 나가서 이거 안 터지면 답답해 죽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많이 나가보셔도 알겠지만 한국만큼 잘 되는 데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만큼 잘 터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요즘 나가면 답답해요. 네. 어디 가든. 저도 답답해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 발전하는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만큼 네. 예전에는 해외 출장 다니는 게 즐거웠는데 네. 슬슬 해외 출장 다니는 게 싫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나가기 싫어지는 그게 아니라 네. 나가면 답답해요. 아, 나가면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로밍을 풀 패키지로 해서 가는데 와 이거 이 7만 9천 원짜리 반값에? 네. 와 이거 중년 요금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성재님은 비행기에서도 그 데이터 결제할 것 같아요. 와이파이. 정답. 네. 그거 비행기 뜨고 네. 가다가 이제 띵 하면서 그 네, 결제할 수 있는 예 그거 뭐지 네. 안전벨트 그 등 네,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네,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네. 그 와이파이 할 수 있는 거 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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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좀 바로 이제 그 20불짜리 결제해가지고 네, 그 하루 아니 그 다 쓸 수 있는 거 풀로 예 네, 풀로 그게 때까지 그게 원래 한 시간에 한 5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 감질만 나요. 한 시간은 못 써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결제하면 할수록 많이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풀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훨씬 가성비예요. 그래서 네. 저는 20불짜리 딱 하고 네. 그걸로 별거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거 결제해놓고 또 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원할 때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풀로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제 1시간짜리 하고 후회를 많이 하죠. 네. 그냥 한 번에 할 걸. 예. 네. 야, 역시 비즈니스 타고 가시는 분 다르네요. 예? 아니 이코노미 타도 해야죠. 그거는. 예. 근데 성재님 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걸로 해봤자 뭐 네. 그냥 인터넷 검색하고 네 맞아요. 예 카톡하고 땡땡 위키 보고 네 땡땡 위키 뭐 그런 것밖에 없긴 한데 네.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중요해.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처럼 네. 네. 예. 아, 땡땡 위키를 볼 정도면 본인이 편집도 하시는 아니 아니 제 걸 보는 게 아니죠. 아~ 제 걸 왜 보고 앉았겠어요 여기서. 예, 검색도 저를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 저 검색하자고 제가 그거 네. 로밍 해놓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이제 해외에서 수정하면 나인지 모른다 이러면서.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저의 몸무게 수정하고 네.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네.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남들을 보는 거죠. 네. 예. 자, 하여튼, 베튼에서 이썸님의 그 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 언어, 네. 예, 흐름을 보는 게 아주 즐거운데. 네. 개인 채널과 라디오 베텐에서의 어떤 차이를 좀 느끼시는 게 있나요? 전 전혀 없어요. 네. 뭐 큰, 그냥,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와서 이야기 하다가 가는 게 재밌습니다. 아, SBS 네. 방송국 이제 출입하는 것도 이제 편해지셨나요? 네. 아,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 갖고 가면 이제 입국 컷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입국 컷은 안 당해요. 아. 그리고 배성재 왔습니다. 이러면은 열어줘요. 배성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SBS 어? 1층에 예. 그 걸려있던데요? 저요? 네. 아, 그쵸. 그 기둥에. 네, 저 그래서, 와, SBS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SBS는 기둥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와, 야, 배성재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왔잖아요. 아니, 그거는 모든 DJ들이 네. 기둥 그 미디어, 네. 미디어 폴이라 그러나요? 그 네,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네. 한 번씩 뜨는 거고요. 네. 예. 야, 진짜 멋있었습니다. 와, 이 정도는 되어야 SBS에서 기둥에 박아주구나. 뭐 박는다기보다는. 네. 채팅창에 수염 그리러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건 네. 미디어 폴이라서 계속 바뀝니다. 아. 예. LED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예. 그래서 존경스러웠습니다. 배성재 왔습니다. 좀 언어가 이상하네요. 좀 배달 온 것 같잖아요. 아, 예. 예. 사실 이제 베텐 베텐이라고 예. 하셔도 네. 예. 존경분들이 아시니까 네. 예. 네. 자 7700님 이썸님 전자기기 해체슈 좋아하는데 혹시 렛땡블럭 같은 건 안 좋아하세요? 짜잘한 거 맞추고 부수고 비슷한 메커니즘 같아서요. 렛땡블럭이 뭐죠? 그 렛땡 제일 그 흔한 블럭 있잖아요. 아, 아 예. 블럭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헷갈렸는데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좀 많아요 사실. 저는 근데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말고 테크닉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자동차 조립하는 거. 예. 그런 거는 맞추고 부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방송에서 하실 생각 없으시고. 예, 예전에 한번 하긴 했거든요. 예. 부가땡 조립하는 거 했었는데. 네네. 이게 촬영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재미가 영상으로 재밌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서 심심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조립합니다. 어허. 네. 이거는 뭐 레땡. 네. 레디고. 네. 이거는 몇 살까지 해보셨어요? 이거는 거의 제가 한 초딩 때까지는 계속 하지 않았나. 아, 제가 이런 거 진짜 좋아했어요. 오래됐네요. 네, 조립하는 거 진짜 좋아했습니다. 예. 요즘도 근데 어른들이 이걸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테크닉 시리즈라고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움직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요즘 조립합니다. 예.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렇군요. 예. 앙앙버터님. 이썸님께 질문이요. 곧 친구 집들이가 있는데 선물로 사가면 좋을 전자기기가 있나요? 아, 근데 닉네임이 너무 웃긴데요. 앙앙버터. 좀 찰진데요. 예. 뭐가 쳐진다는 거야? 이상한 데 꽂히지.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앙앙버터. 네. 뭐가 고 이걸 왜 다시 읽어달라는 거야? 네. 친구 집들이. 네네. 아, 근데 사실 집들이 선물이 제일 고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쓸데없는 걸 선물해주면 이제 주니만이 못하고요. 예. 네. 좀 쓸데있는 걸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또 집에 뭐가 없는지 또 그걸 모르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보통 이제 저는 캔들류도 좀 사가는 것 같고요. 캔들? 네, 그게 아니면 캔들은 전자기기가 아니잖아요. 아, 예, 전자기기 물어보는데 왜 멋대로 품목을 잡고 그래요? 예. 예전에 저런 테크 크리에이터인데 왜 캔들로 가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L땡에서 나온 T땡 미니라고 있거든요. 식물 뭐지? 기르는 거. 아~ 그게 가격도 한 10만 원대 정도 됐는데, 예. 네, 막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또 그것도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또 괜찮긴 하더라고요. 네, 아기 있는 집에서는 아기들이 그 식물이 커가는 거 보면서 되게 좋아한대요. 또. 네, 또 흥미 있어하고요. 네. 그냥 스피커 같은 거 어떻습니까? 스피커도 꽤 비싸지 않나요? 그냥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휴대용. 네, 네. 휴대용 좋은 거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는 좀 비싸니까. 네. 한 5만 원짜리? 네.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15만 원. 네.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이제 좋은 거는 따로 거실에 있을 테니까 네. 방에서 쓰라고. 네. 들고 다니면서. 네. 그런 것도 괜찮죠. 10만 원, 15만 원 정도면은 집들이 선물로 너무 비싼가? 5만. 아, 근데 10만 요즘은 원? 또 하도 물가가 올라서. 네. 네. 또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게 참 어렵네요. 네. 그냥 휴지 줘요, 휴지. 휴지로 가요? 네. 휴지 많이 주면 좋아요. 뭐 네. 휴지 관련 전자기기 없나요? 아, 휴지 자동으로 뽑아주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테크 휴지 없어요? 테크 휴지. 테크 휴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거 있잖아요. 테크 네. 제품 닦는 휴지. 아, 그거는 있죠. 그걸 가면 어떨까요? 어, 전자기기 좋아하는 친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자기기 닦는 휴지. 네, 전자기기 닦는 휴지. 예. 네. 어, 괜찮네. 네. 다른 사람들 다 그 휴지 들고 오는데. 네, 네. 전자기기 전용 휴지. 전자기기 전용 휴지.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닦고, 모니터도 닦고, 키보드도 네. 닦고. 네. 예. 가끔. 썹티슈. 네. 이제 책상, 컴퓨터 책상 위에 놔두면 이제 별것 다 닦을 수 있죠. 네. 전닦큐. 네. 전닦큐. 뭐라고 부르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간 네. 이썹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쌍남자탭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향기 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의 자랑거리입니다.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등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자랑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랑할 거 있으신가요? 새 사무실? 자랑할 거... 제 최근에... 저번에 말했지만 예. 그 자동차가 곧 나옵니다. 어, 그 레이스할. 레이스할 그... 네. 땡땡... 아니, 제가 다른 데서 밝히진 않았는데 땡방이? 아반땡... 그게 뭐 가린 아, 거예요? 어딜 가린 거예요, 그게? 아반땡 땡방이 땡방이 땡방이가 곧 나옵니다. 예. 아, 이게 가린다고 했는데 가려지지가 않네요. 이게 참 이상해서. 예. 뒤에가 하필이면 그 쌍디귿이어서. 예, 예,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이제 곧 나와서 이제 예. 와이프 캐스 땡을 팔고 네, 그걸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 플렉스를 좀 한 거네요. 네. 이제 내년에 있을 이제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출전하실 거예요? 네, 출전하려고 한 거예요. 어, 위험하진 않습니까 혹시? 크게 위험하진 않더라고요. 네. 다쳐도 차는 많이 부서지는데 사람은 거의 다 이제 멀쩡하게 나오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 아내께서도 오케이 네. 하신 거예요? 오케이를 이제 가서 받아야죠.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네. 여기서 먼저 밝히는 거예요? 네. 왜 자꾸 여기서 먼저 일부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살짝씩 말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예요. 어... 네. 그래요?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네? 제 기분이에요. 아. 좋거든요. 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 서킷에서는 보험에서는 적용이 아예 안 돼요. 네, 그건 다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그래요. 아무튼. 네. 성재님은 최근에 자랑할 거 뭐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뭐 산 게 없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요즘에는 뭔가 그 축적만 하시나요? 축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부정 축제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이제 돈을 이제 축적해 놓으면 네. 그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관리하죠? 뭐 감당 제가 뭐 집에다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예 통장에 네. 들어가는 건데 네. 예. 아니 뭐 제가 저는 항상 전자적으로 네. 통장에 쌓아놓거나 아니면 제 게임에다가 네. 아이템이 쌓이는 거니까 네. 예, 물리적으로 쌓이는 건 없죠. 아니면 뭐 물리적인 건 지방 축적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네. 자랑할 만한 게 진짜 없으신가요? 최근에 플렉스 한 거는 그 아 네. 이거 또 자꾸 게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요한 크루이프 은카? 그게 뭐죠 또? 요한 크루이프 아이콘 은카 뭐 이런 건데 이거 아, 못 알아듣는 분이 대부분일 테니까 네.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뭔가 예. 그 목사님 같아요. 요한. 요한. 아 요한이니까. 네. 그렇죠. 뭐 그 네. 유럽 쪽 이름은 목사님 포카 같은 걸 구입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약간 그 네. 유럽 이름은 대부분 이제 네. 그쪽에서 나온 유래된 거니까. 네. 네. 요한 크루이프란 선수는 이제 축구 네.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천재로 불리는 선수. 선수인데. 네. 예. 선수의 카드를 현질하신 거예요? 그 현질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네, 제 걸 제 걸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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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 산 거죠. 네. 예. 아하. 그렇습니다. 목사 포카. 교회 구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 저는 요즘 뭘 사거나 이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야 바쁜 게 좋은 예. 거죠. 역시.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프리를 한 다음에 네. 오히려 지금 방송 자체는 많이 줄였어요. 아 네. 진짜요? 근데 실제 바쁨 자체는 지금이 그 네. 어느 때보다 제일 바쁩니다. 그 내년에 네. 건물을 위해서? 아 그건 아니고 네. 네. 음지에서 엄청 바쁘기 때문에. 어? 음지에서요? 음지는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바쁩니다.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게 밤일 지금... 하시나 밤일? 아니 아니. 낮 일 하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일을 줄일 수가 없어서. 아. 네. 네. 나이트 하냐고 하죠. 네, 나이트 행사 뛰는 거. 전국 나이트 클럽 배상대 등장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네. 상남자의 자랑거리 네. 가볼까요? 네, 첫 번째 가겠습니다. 집이 986님 아버지가 어릴 때 사다 주신 미니카를 10년 동안 모아서 책 대신 장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갈 때마다 꽤 좋은 것들로 사오셨거든요. 저희 집에 오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제 보물들입니다. 어, 미니카. 아, 근데 미니카는 요즘은 또 이걸 갖고 있는다고 해서 막 엄청난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자랑이긴 하죠.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건 모르겠는데 네. 본인이 모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한 세트가 되면 네. 진짜 자랑스러울 것 같긴 해요. 아, 이거 진짜 어릴 때는 이게 미니카가 완전 엄청났잖아요. 네. 그때 막 뭐 똥 모터도 있었고 골드 모터도 있었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집에서 조립해서 또 그 뭐라고 문방구 이런 데 가면 트랙 있는 문방구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 미니카 가져가서 대결도 하고. 네. 아,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거는 이제 미니카라기보다는 이제 그 레이스카죠. 네. 그 레이스. 예. 네, 네. 타미땡에서 나온 네네네네네. 저도 모터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네. 블랙 모터, 블랙 모터, 르망 모터, 네. 예, 그리고 제트 모터, 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튜닝된 모터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현질이잖아요. 네, 현질이죠. 예, 그거 딱 네. 달고 가면 이제 완전 사기템. 네. 우우우 한 바퀴 돌고. 네. 그래서 그때 조명도 박았나요? 조명은 안 박았습니다. 아. 그건 좀 이제 허세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모터 이제 불법 개조 해가지고 네. 다른 불법 개조 사실 약간 불법 개조잖아요. 네. 순정을 쓰지 않고 야.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미니카 모았다는 건 아마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런 레이싱용이 아니라 네. 그 관상용 아닐까요? 관상용. 예. 야,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미니카도 이게 종류가 엄청 그 실제 자동차들을 그대로 피규어처럼 네. 네, 따놓은 네.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마 모으다 보면 한두 것도 없을걸요, 이거. 야, 부럽습니다. 예. 네. 가끔 저도 이제 뭐 지나가다가 이런 거 모아놓은 분들 보면은 네. 미니카 같은 건 진짜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한번 시작하면 손대면 와 이건 어느 정도는 네. 모아야 되잖아요. 막 수십 개는 모아야 그렇죠, 그렇죠. 만족감이 들 테니까. 네. 슈퍼카 뭐 이런 거 모은다. 네. 와. 슈퍼카로 모은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현실에서 가질 수 없는 슈퍼카들을 네. 미니카로라도 네. 가지고 있으면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 그게 현실로 갖고 있으면 진짜 쌍남자의 자랑거리 될 텐데. 그렇죠. 아이언맨처럼. 네. 안 되겠죠. 자, 다음요. 다음. 더슈 50. 아, 자,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 씨네. 오빠짜. 오빠차. 네. 지금 뭐라고 나왔죠? 오빠차. 오빠차. 네, 오빠차. 예. 자,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 씨네. 오빠차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조금 오빠짜라고 오빠짜. 오빠짜.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목이 많이 쓰여서 그래요. 목 쓰는 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 아. 이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잇섭과 상남자 팀 리뷰쇼 추천 잇섭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 상남자의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더슈 50님. 제가 신체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위는 치아입니다. 테이프도 이빨로 자를 수 있고요. 생선뼈도 와작 씹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어금니로 호두 깐 적도 있습니다. 그치만 아직 금리도 없고 이가 나간 적도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치아. 아, 보통 이렇게 막 하시다가 한 번에 훅 가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 약간 네, 소모품이라고 네. 봐야 돼서. 네, 치아가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 쌍남자답게 하다가 또 자랑하다가 그렇죠. 보통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하가 되게 이제 남들보다 좀 튼튼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술자리 가서 이제 패기로 야, 내 이빨로 다 잘라 그러면서 이제 딱딱한 거 한번 딱 씹었다가 탁 이빨 나가는 경우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맥주병이나 소주병 이제 이로 따시는 분들 있고 네. 또 괜히 이제 막 얼음 막 아그작 아그작 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어쨌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얼음 이로 깨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예. 저도 그 이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고 건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얼음 깨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그다음부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네. 누적이 된대요. 데미지가 누적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임플란트 하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네. 예.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네. 네. 관절처럼. 네. 그래서 이거는 부럽기는 한데 약간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야, 이게 나중에 한번 훅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배텐에 또 유지혜 씨라고 반면교사 삼을 사람이 있죠.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20대 임플란트 한 걸그룹이 있어요. 20대예요? 예. 물론 이제 뭐 하다가 그래요? 뭐 그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사랑니가 잘못 옆을 나가지고 네. 이제 임플란트 하게 된 건데 예, 네. 어쨌든 임플란트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예. 와, 임플란트. 무섭습니다. 예. 얼음 씹어 먹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네. 예. 아무튼 너무 튼튼하다고 네.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요. 이지태님. 전 몸에 열이 많아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닙니다. 찬물로 샤워하고 아 마십니다. 남들은 머덕게 이것저것 껴입고 추위에 덜덜 떠는데 당당하게 다니는 저 쌍남자 아닐까요? 추워하는 여성분들께 제 겉옷도 쉽게 드릴 수 있으니 매너 점수 얻기도 좋은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전데요. 어? 네, 저는 지금도 반팔 입고 있잖아요. 아, 이건 나다? 네. 어. 근데 이게 밖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는 그거는 미친놈이죠. 이 날씨에 밖에서 반팔 입는다. 그거는 아하. 사실 이제 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안에는 근데 나 반팔 입는다. 네, 솔직히 저도 이제 열이 많아서 반팔을 거의 이제 안에서 반팔 입거든요. 네네. 근데 밖에서 반팔은 진짜 이거는 이제 약간 조금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요. 네, 빙빙 된 것 같습니다. 노른자다. 그리고 네. 또 추하는 여성분들께 겉옷도 쉽게 드리잖아요. 이 약간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한다고요? 네. 왜요? 왜냐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땀 많으신 분들이 냄새가 좀 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데오드란트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쓰는데 땀 많은 사람들이 냄새도 좀 쉽게 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TMI인데요. 어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아 이게 이분이 이렇게 나를 배려해줘서 이제 옷을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아 이제 약간 좀 향이 난다. 근데 또 그럴 수 있죠. 이제 남자의 그런 이제 체취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와이프가 갑자기 와서 갑자기 냄새 맡고 이러거든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은데. 네. 네. 그래서 왜 이걸 왜 맡아요? 그거 저 두 분 사이에 해결하실 문제인 것 같고. 네. 네. 아내분께 또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안 얻어맞아야 쌍남자죠. 안 얻어맞아야 쌍남도 아니라 얻어맞고도 모른 척해야 네. 네. 저는 강해서 안 맞습니다. 아 그래 강해서 안 맞는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때리죠 뭐 그런 거. 뭘 부부 사이에 허세를 부려요?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바로 사모님의 문단속이죠. 네. 예. 아무튼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땀이 많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겉옷에서 이제 체취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벗어준다고 해서 언제나 네. 환영받는 건 아니다 네.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찬물 샤워하고 아 마시고 뭐 이런 것들 너무 허세 부리지 마라. 네네네. 예. 아 아니 이거는 허세가 아니라 이제 다 맞는 말 같은데 네네. 밖에서는. 하지 마셔라. 감기 걸리신다. 요즘 독감 걸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아, 네. 동사당하느냐 지식사당하느냐. 네. 제가 독감도 걸려봐서 압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예. 아무튼 뭐 저도 열이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예. 반팔에 패딩 입고 다니는 그 패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 다녀요. 그렇게 다녀요? 네. 의외로 여자분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왜요? 예. 왜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열이 많으니까 그렇게 입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거 저것만 걸치고 왔거든요. 패딩 말고. 예. 네. 제 패딩 위에다가 걸어 놓으셨네요. 네. 제가 덮어드리고 싶어서요.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 이상기님. 단종된 8, 90년대 올드카라면 쌍남자들이 탐낼만 하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는 국내에서 구경하기 힘들다는 80년대 후반 벤땡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거리 이동은 무리긴 하지만 모셔놓을 가치가 있죠. 저도 90년대 중반에 했던 갤로땡을 보여 줍니다. 야 이거는 인정할 만하다. 갤로땡. 갤로땡. 야 갤로땡. 그 말 그려져 있는 거. 네. 예. 야 갤로땡은 진짜 약간 좀 원래 갤로땡이 약간 좀 SUV인데 그 쌍남자의 그런 느낌이 나는 차이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코란땡과 갤로땡. 네. 이게 약간 쌍남자의 SUV였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에 있는 막 픽업 트럭이 약간 좀 쌍남자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예. 이 당시에는 갤로땡. 야 이거는 인정할 만해요. 예. 갤로땡. 저도 어렸을 때 갤로땡 타고 다니는 그 삼촌뻘 되는 네. 아저씨들. 네. 좀 뭔가 쌍남자스러워 보이긴 했습니다. 네. 예. 갤로땡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불법 개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불법인데 이제 차 앞에다가 막 쇠꼬챙이 같은 거 좀 달아놓고. 그거 알죠? 그 가드 같은 거. 예. 쇠꼬챙이라기보다 이제 그 네. 그렇죠. 와 직접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이건 리스토어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야 그 이제 약간 초록색으로 네. 칠도 하시고 네. 안에 내장재도 싹 가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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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야 갤로땡 부럽습니다. 와, 갖고 싶다. 야 이거는 근데 저는 갖고 싶진 않은데 네. 워낙 불편해 보이긴 해요. 네. 예. 기어도 되게 옛날 스타일이고. 그렇죠. 요즘은 다 자동인데. 예. 그쵸, 앞에다가 이제 진짜 사람이 받치면. 네. 너무 위험해 보이는 그 쇠로 된 범퍼. 네네네. 매드맥스에 네네. 나올 것 네네네네. 같은 그런 거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있었죠. 진짜 위험하죠.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지방에 있으면 이제 그 동물들이 갑자기 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를 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제 네.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호주에서는 그래서 그를 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아. 캥거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를 안 하면 오히려 더 힘들대요. 아하.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다들 그를 이제
달고 다니신다고. 고라니용. 네. 예, 어. 예. 치기 위해서로 하니까 선제 공격하기요. 네. 진짜 매드맥스 같잖아요. 선빵 치기 위해서. 예. 네. 왜 왜요? 선빵. 예. 네. 선빵용. 예. 사냥용이에요? 네. 사냥용. 예. 근데 실제로 호주에 진짜 캥거루 많이 죽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죽은 거 몇 번 봤어요. 그렇죠. 거기는 캥거루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야. 캥거루랑 한번 싸워보고 싶어. 그렇죠. 맞죠. 아, 차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 예. 제 주먹으로. 아, 육박전으로? 네, 육박전으로. 질걸요? 질 수 있는데 그래서 기술을 써야겠죠. 어떤 기술? 뭐 다리를 걸어서 이제 넘어뜨리거나. 캥거루 다리를? 네, 아니면 배를 때리거나. 캥거루 배를? 네. 아니면 목을 조르거나. 네. 근육이 장난 아닐 텐데 그 네. 캥거루가. 아니면 이제 테이저건 들고 가고 이제 지지직 한번. 아, 연장을 쓴다고요? 네. 그럼 네. 사람은 정당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럼 이제 한 대 맞고. 이제 네. 선빵 때리지 않고 제가 일단 한 대 맞고 이제 반격기를 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황기용님. 전 세 번의 소개팅에서 전부 애프터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여성분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매주 비참한 사연이 넘치는 배트에서 이거야말로 최고의 쌍남자,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이게 왜 자랑거리지? 애프터를 받았다는 건 배텐에선 자랑거리긴 하죠. 엄청난 자랑이에요. 예. 한 번 받아도 자랑거리인데 지금 세 번의 소개팅에서 전부 애프터 성공이다. 심지어 한 번은 여성분이 먼저 제안했다. 네. 어허. 와. 근데 이거는 뭐 증거가 네. 없잖아요. 그니까요. 예. 증거사진 있나요? 증거사진. 싹 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예. 이걸로는 약간 문학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조금 뻥뻥이 가미된 게 아닐까. 네네. 뭐 이 증거물을 저희한테 보내시거나. 예. 네. 살짝 예, 아닙니다. 뭐요? 여성분이 기분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요. 아무튼 황기용님. 네. 예. 이거는 아직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증거 첨부, 뭐 사진 첨부. 네. 뭐 여자분들과 뭐 셀카를 찍어서 보내셨다거나 아니면 뭐. 네. 톡 받은 것들 그런 거를 저희한테 보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네. 공증 없이는 저희는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충. 예. 자, 다음은요? 네, 다음. 치직님. 전 어디서나 잘 잡니다. 잠자리에 예민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은 성격도 예민하고 나쁘잖아요. 전 상황 불문 머리만 대면 3초 것으로 딥슬립하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저도 머리만 대면은 자기는 해요. 근데 또 술 안 드셨을 때고. 네. 근데 또 이제 잠기가 밝아서인지 좀 잘 깨요. 뭔 소리가 나면. 예민하네요. 네. 근데 잠은 또 잘 자요. 머리만 대면 거의 잡니다. 네. 깊이 못 잔다는 건 근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자는 게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네.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죠? 한 15분 정도 있다가 잠에 네. 드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하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자는 것도 다 개인차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좀 이제 잘 자면 또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이제 잘 못 자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술 먹으면 바로 딥슬립인데. 저는 요즘 어쨌든 엄청 잘 잡니다. 술 드시나요? 아니요. 술 안 먹는데 일이 바빠서. 예. 좀 힘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거치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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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태블릿 거치대. 네, 네. 그거 딱 거치해 놓고 땡튜브 몇 개 이제 쓱 보다 네, 보면 네. 그냥 완전 스르르해요. 아. 예. 저도 이제 보통 이제 틀어 놓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근데 아주 그 볼륨을 작게 해 놓고 네. 틀어 놓으면은 싹 빠지는데. 네. 예. 잘 잡니다. 사실 피곤한 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예. 몸을 힘들게 하면 그만큼 또 잠이 잘 오죠. 예. 거의 동면하듯이 잡니다. 예. 다음. 예. 다음은요. 만난님. 전 중고딩 때 모두 개근상을 받아서 자랑해봅니다. 어머니가 엄격하셔서 5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구렛나루를 잡아 뜯겼거든요. 그덕에 성인이 된 지금은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성실한 직장입니다. 규칙 같은 걸 잘 지켜야 사실 진짜 쌍남자거든요. 아시죠? 아, 개근상.
이건 저도 초중고딩 네. 12년 동안 개근했습니다. 저도예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 그래요? 네. 저도 개근상 다 받았어요. 쌍남자네. 네. 근데 규칙은 또 깨라고 있는 게 규칙 아니겠어요? 예. 네. 규칙도 깨봐야 재밌죠. 방송에 늦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어디서 듣고 왔어요? 어디서 예? 어디서 저 해보셨나요? 배텐에 좀 늦은 적 있습니다. 얼마나요? 한 40분인가? 40분? 예.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요, 방송? 아, 그때 이제 그 네. 게스트가 네. 대신 맡고 있었어요. 아, 그럼 됐죠. 그런 네. 방송도 있어야 재밌죠. 네. 그러면 끌려갔나요? 어딜 끌려가요? 뭐 당신이요? 네. 아, 뭐 끌려가진 않았고 네. 사과하고 끝냈죠. 아, 예. 미안하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사과하면 되죠. 뭐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일을 너무 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네. 예. 도쿄 올림픽 기간이었는데 네. 올림픽 중계를 하고 집에 네. 저도 네. 모르게 그냥 갔어요. 네. 바로 올라와서 라디오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랬죠. 아, 근데 또 일이 바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자주 있으셨나요? 뭐 넘어갈까요? 아, 예. 자, 어쨌든 개그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네. 자, 다음은요. 다음 해오랑님. 외국에서 사온 게르마늄 팔찌가 제 소소한 자랑거리인데요. 팔찌가 금색이라서 멀리서 얼핏 보고 있으면 와, 너 금팔찌 샀냐? 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다고 도금한 거라고 하면 믿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장 가능한 제 팔찌 어떤가요?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그러게요. 게르마늄 팔찌 이거 막 이제 다른 데 이제 외국에서 사오면 막 이렇게 벗었을 때 여기 막 자국 남고 네. 가루 남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가루까지 남아요? 네, 막 그런 거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게르마늄 팔찌는 그래도 보통 그냥 아, 아닌가요? 가루보다는 자국만 그냥 나고. 네. 진짜 건강 팔찌라고 생각하는 유사과학 정도로 끝나는데. 네. 금색이다. 네. 야. 금 금가루 남아요, 금가루.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근데 금팔찌를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자랑인 경우들이 뭐 많이 있나요? 요즘 뭐 금팔찌. 네. 저 생각해보니까 금팔찌 차고 다니시는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액세서리 즐겨 하세요? 뭐 저는 잘 안 해요. 그쵸? 시계만 하고 나머지는 잘 안 해요. 저도 뭐 사실 액세서리를 거의 하고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예, 몸에다가 뭘 부착하고 다니는 걸 싫어해서. 네. 군대 군번 줄도 엄청 싫어했습니다. 아, 정말 싫었어요. 쇠붙이가 네. 이제 몸에 닿아 있는 거. 네, 쇠독이 예. 예. 있으신가요? 쇠독? 쇠독은 없는데, 아 쇠독은 네. 사실 모든 사람이 있을 걸요? 아 그래요? 예, 쇠독은 이제 계속 대고 있으면 다들 어느 네. 정도는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쇠는 아닐 걸요? 네. 군번 줄이? 쇠인가? 그걸 모르겠네. 알미늄인가? 모르겠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수 이섭님. 최근 전기차 볼땡 EX3땡 해야 되나요? 네. 예약 걸어놓고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나와서 저렴하게 샀고요. 무엇보다 주차지옥인 저희 오피스텔. 가장 좋은 위치에 마련된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할 생각이 너무 설렙니다. 네. 쌍남자가 타고 다니기에 디자인도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이 차 잘 뽑은 것 같죠? 자랑할 만하죠? 아,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볼땡의 차량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는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 테크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데 볼땡 차들이 그 인포 시스템이 좀 구형이에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차 그러니까 이제 외관도 세련되고 이제 다 좋은데 이제 인포 시스템이 이제 구형 같은 느낌이 되게 이제 많이 나서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음흠. 최근에 저도 이제 요거 이제 성수동에 이제 저 하기를 한번 보고 왔어요.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음흠. 예, 그래서 이건 이 정도면은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와이프 차가 없으면 이걸 좀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사실 그 차를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근데 저도 그 볼땡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구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저는 되게 편하게 쓰는 게, 네. 그 내비가 네.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좋죠. 예, 네. 네,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로 너무 편해가지고. 네. 네. 아
그 이제 그건 성재님은 차가 이제 몇 대 되시니까. 뭘 몇 네. 대가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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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대가 되시니까 그렇고. 아닙니다. 네. 예. 저는 생각보다 이게 볼보에서 꽤 차가 잘 났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꽤 이제 느낌은 좋았어요. 첫인상에. 예.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차 사는 거는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전기 자동차를 네, 네, 샀을 네. 때 네. 어떤가요?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웬만한 그 곳에 주차를 하거나 네. 충전하는 게 편리한가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집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요즘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다 이제 충전기도 설치해야 되기도 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게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몰고 가다가 갑자기 네, 네. 방전되면 네.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자동차 인플루언서 분들은 다 전기차 타요. 웬만하면 한 90% 이상이 다 전기차예요. 왜냐하면 타보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분들은 맨날 많은 시승차를 타보시잖아요. 예. 결국에 전기차를 택해서 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휘발유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네. 은근히 그 충전등이 들어와서 네네네네. 막 거의 10km 네. 그렇게 몇 방울 남았을 때까지 운전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전기 자동차도 그렇게 몰다가 네. 도로에서 서버리면 네네네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문제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약간 좀 부지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네. 저는 그 쾌감이 있어요. 10km까지 이제 딱 남았을 때. 네. 그러다가 거의 10km 불도 이제 네. 사라지고, 네. 그러다가 주유소 딱 들어가서 꽉 채울 때. 그 변태 아닌가요? 그게 뭐 변태예요? 이상한 곳에서 희열을 느끼는 약간 조금, 야, 이게 극한의 상황까지 붙이는 변태. 아닙니다. 네. 예. 약간 거기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아닙니다. 네. 예. 이야. 10km 남았을 때 충전. 예. 자. 네. 이상성욕자. 네. 무리없네요. 오일성제. 아. 자, 그러면 네. 2부 첫 사연 한번 볼까요? 네. 벌써 2부로 넘어갔나요? 네네. 자, 이제 효놈 중에 효놈. 저 연말에 어머니와 임영웅 콘서트 갑니다. 임영웅 콘서트가 얼마나 피켓팅인지 다들 아시죠? 이만한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티켓팅 하려고 3개월 전부터 고성능 컴퓨터 마련했고요. 티켓팅 오픈했을 때 탭 3개를 열어놓고 쌍남자의 전원근을 사용해서 열심히 클릭. 무려 연속 2장 티켓팅 성공했습니다. 연말 데이트는 못해도 효도는 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야, 근데 이거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임영웅 콘서트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효도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효도가 아니라 천상계 효도예요. 네. 와. 야. 근데 고성능 컴퓨터를 써야만 네. 이게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어느 정도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인터넷. 그리고 타이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거의 전국에 있는 효자, 효녀들이 네. 동시다발적으로 다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간. 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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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할 때 다 누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고성능이 필요한가요? 다 운 아니에요? 근데 성능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긴 하지만 요즘 다 컴퓨터가 빨라갖고 이거 핑계로 그냥 고성능 컴퓨터 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사실 알고 보면 불효자 아닐까요? 아하, 근데 성재님도 효도 1년마다 한 번씩 하시잖아요. 아, 저 폰이요? 네. 아이땡, 아이땡 1년마다 바꿔드리잖아요. 그쵸. 올해는 못 바꿔드렸는데. 네. 네. 이분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데이트는 못해도 효도는 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어차피 네. 데이트는 못하는 거고, 그죠? 네. 여친이 없으니까. 너무 직설적인 분석을 해보면 네. 네. 어머님이랑 임영웅 콘서트를 가시는 거 일단 이거는 좋긴 한 건데 네. 고성능 컴퓨터를 산 거는 이 콘서트 피켓팅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네. 예. 그냥 본인이 게임을 위해서 산 네. 겁니다. 사고 싶어서 산 예. 네. 상남자의 전환근을 사용해서 열심히 클릭했다? 네. 이게 과연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누르게 하는 거는 네네네. 저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차라리 일정 기간에 그 다들
지원을 해놓고 네네. 추첨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 보통은 요즘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추첨 형식으로도 되게 네. 많이 했어요. 네. 그게 사실 더 공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이제 막 그 삼땡에서 나오는 이제 뭔가 그 콜라보 제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추첨으로 대부분 합니다. 네. 응모하면 추첨 돌려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죠. 네. 아니 무슨 그 티켓팅 하려고 이렇게 누르니까 네. 누르면 이게 지금 인터넷이 먹통이 된 건지 네. 뭐 내가 잘 누른 네. 건지 네. 아닌지를 모르는 네. 상태로 넘어가는 그게 네. 네. 제일 열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누른 게 맞나? 내가 안 누른 건가? 네, 네. 그래서 안 누른 건가 싶어서 다시 누르면 네, 다시 튕겨야 되고 맞아, 튕겨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네, 예. 리셀러들이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리셀러들이 너무 붙어가지고 막 네. 매크로 돌리고 막 그러니까. 것들. 네. 아, 자기가 진짜 할 것만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팔아먹을 목적으로 네. 하니까 좀 때려주세요. 누굴요? 리셀러들. 데리고 오세요, 제가. 예. 때려드리나요? 예. 아무튼 이게 그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 딱 새로 고침을 지금 이거 먹통된 네, 것 같은데 네. 새로 고침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네. 막 네, 네. 갑자기 아 15만 번째 맞아 맞아 됐습니다 아~ 이러면 와 좌절이죠 네, 그러면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진짜 그 리셀 방지 그런 걸 할 수가 없나?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공정하게 추첨제를 해달라. 네. 예. 자 그러면 네. 다음요. 다음 뭘로 갈까요? 좀 재밌는 거 없을까요? 악어의 콧물. 악어의 콧물님. 저 아이브 장원영님 사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는 동생의 딸이 스타쉽에 다녀서 장원영님 사인 받아줬답니다. 쌍남자라도 장원영님 사인은 거부 못하죠. 부럽죠, 성재형? 어, 좋겠습니다. 근데 직접 받으신 건 아니고 그죠? 네. 누굴 통해서 받으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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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인은 자고로 직접 받아야 행복한 거긴 한데 네. 그래도 받으셨다니 좋겠습니다. 저는 배성재 포카 있습니다, 포카. 부럽죠? 없잖아요. 네? 아, 그 지금 아는 친한 작업실에 두고 왔습니다. 네, 제가 잘 꼽아놨습니다. 예. 네. 예, 아무튼 뭐 악어의 콧물님 네.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 성재님이랑 이제 방송한다 하면은 되게 부러워해요. 아 대부분 남자분들이죠? 네, 다 예. 남자예요, 다. 네, 다 남자인데 야 그러면서 엄청 부럽지. 아 아무튼 그 네, 네. 사인 받으신 그 분들 참 진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특히 여자 아이돌 분들 이런 사인은 진짜 완전 보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베텐에 나오신 분들이 네. 앨범에 야해 이래나요? 무슨 야해? 너? 야 가기 전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배성재야. 큰일 날라고 네. 그분들이 한쪽 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무슨 소리 하시는 네. 거예요? 그분들이 앨범에다가 네. 이렇게 사인해서 주시면 너무나 네. 소중하게 또 간직하고 있죠. 네. 야, 네. 부럽습니다. 그게 더 부럽네요. 네. 오면서 주니까. 예. 네. 자, 다음은요. 다음. 야, 근데 이분은 엄청난데요. 슬라이스님. 전 머리가 정말 단단합니다. 좀 옛날이긴 하지만 군대에서 격파 시범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 송판을 머리로 깼거든요. 몇십 장을 한 번에 격파하고 훌륭하다는 격려와 함께 휴가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와.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송판을 머리로 몇십 장을 깼다고요? 야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와. 생각보다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테이크 알죠? 약간 좀 갈라놓고 하는 거. 예.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찐으로 하는 건 진짜 강한데요. 와. 야. 이분도 좀 갈라놓고 해서 하셨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냥 찐으로 했으면 네. 진짜 아팠을 거. 피 나지 않을까요? 그니까요. 이거 아니면 나중에 또 그럴 수 있어. 아까 전에 그 이빨 단단하시는 분과 이제 마찬가지로 데미지가 누적될 수 있어요 머리에. 그렇죠. 네, 진짜. 차력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이거 덕분에 휴가를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진짜 바보 될 뻔했습니다. 왜요? 네, 바보는 아니고. 네. 예, 그냥 이제 네. 유단자신 거죠? 네. 예. 네 아쉬울 뻔했습니다. 무도인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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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쪽팔릴 뻔했어요.
하나만 더. 네. 자, 다음은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위대한 님이 전 땀이 잘 안 납니다. 이거 남성분들한테 진짜 자랑거리거든요. 학생 때 축구하고 땀에 쩔어서 교실에 들어가면 여자애들한테 비호감 대상이었는데 전 늘 적당히 뽀송한 차림에서 저를 호감으로 생각하는 여사친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많았다고 합니다. 땀이 안 나서 호감이었다? 네. 와, 이게... 아, 근데 저는 진짜 부러워요. 저는 땀이 많거든요. 예. 전 특히 손에도 땀 많고 해갖고 좀 불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야, 겨우 땀이 안 난다고 네, 예. 여사친들이 호감으로 생각했다. 그것도 네. 이제 어디서 전해 들었다. 네. 카더라로. 네. 아하. 아, 근데 진짜 부럽다 이거. 야. 땀꼬 막힌 거가 호감이다. 네. 아, 저는 되게 부럽습니다. 땀 많으세요? 저도 땀 많이 나죠. 열이 많기 때문에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근데 여름엔 좀 불편하긴 한데 네 어허 야 땀구멍 막힌 막혀서 호감 카더라 네 카더라 모공 막힌 네 호감남 네 근데 근데 저는 진짜 땀 많은 사람으로서 되게 부럽습니다. 저 옛날에 수술도 하려고 했었어요. 아, 땀구멍 막는 수술. 네, 땀구멍 막는 수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려고. 땀구멍 막으면 다른 데로 네. 줄줄 나온다 그러던데.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긴 했지만 되게 부럽습니다. 어. 네. 네. 지금은 진짜 포기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위대한님 그래서 지금 뭐 여친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여사친들이 네. 많았다고 하니까 아, 뭐 지금은 솔로이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포기하면 편해. 맞아요. 포기하면 편해요. 채팅창에 겨드랑이 막았는데 가슴에서 하트 땀이 났다라고 하신 분 있고. 또 여사친들이 호감 여자애들한테 호감 대상이었나요? 그렇죠. 뽀송한 목소리실 것 같아요. 이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운동하다가 이제 여사친들이 있는데 야 봐봐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여기 하트로 야 너를 위한 하트야 이런 아이언맨 땀 네 아이언맨 그렇죠. 땀 것처럼 그냥 네. 뽀송한 못난이일 수 있고 네. 마른 오징어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네 남친 지나간다 이런 자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아, 예, 3599님 네 3599님 3000방울만큼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네 전 매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요새는 센스와 눈치가 중요한 사회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자기 PR이 가능한 자랑입니다. 한 번은 백화점 뒤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줬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길래 5분 동안 문 잡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5분 동안 문 잡고 있으면 등신입니다, 등신. 아니, 이건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도. 바보야, 바보. 5분 동안 문 잡고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문 잡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네. 바보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매너가 있는 건 맞아요. 이제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문을 잡아주고 있는 매너가 맞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한두 번 하고 이제 그 뒷사람이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지, 본인이 다 잡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착한 아. 바보, 착한 바보. 아, 네, 잠깐 맛보입니다. 이거 이제 그 매너가 네. 좋아도 이제 네. 지나치면 안 된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죠. 착한 이 본격 이제 본인 성격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걸 놓으면 이제 뒷사람이 들어오기에 불편하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근데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백화점 같은 데는 뭐 저희 목동에 있는 백화점도 그렇지만 사람이 한두 끝도 없이 올 때가 있어요. 네네 맞아. 근데 마음이 약하면 이 백화점 문 같은 경우에는 유리문으로 됐는데 되게 무겁고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놨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을까 봐. 다치진 않더라도 쾅 하고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렇게 세게 놓지?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잡고 있을 수 있지만 5분을 잡는 것은 그렇죠. 사실 이것은 정도를 벗어나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뒷사람도 좀 너무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저 앞에서 이제 계속 잡고 있는 걸 알 텐데 이제 좀 이제 교대해줘야 돼. 교대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성격이 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뒷사람 누군가 받아주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래가지고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자동문이 있어야 된다. 네. 예. 네. 도어맨이 되기는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네. 네.
예. 이, 보통 이러신 분 보면 이제 천성이 착하셔 갖고 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좀 그런 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해결 방법은 한 이제 마음속으로 한 10초 정도만 잡고 이제 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5분은 조금 심합니다. 예. 아, 너무 착하신 분이네요. 3599님. 네네네네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피 최촌이 뭐예요? 아, 이 패턴 만든 피디예요. 아. 예. 배성재 텐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이섭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를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 두 개를 미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상남자의 검색어 그리고 상남자의 알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상남자의 검색어는 상남자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검색하는지 왜 검색했는지 여러분의 검색 목록에 있는 특별한 검색어들을 제보해주시고요. 상남자의 알바는 상남자로서 여러분이 해봤던 알바, 상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면 좋을 아르바이트 등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상남자의 아르바이트 뭐 본 게 있다면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은 배텐 홈페이지 월간 이섭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또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오늘은 이제 뭔가 아, 더 재밌네요. 그러니까. 쌍남자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이야, 근데 진짜 부러우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아, 오늘 즐거웠어요. 네. 자, 이섭님과는 내년에 다시 뵈야겠네요. 아, 벌써 그렇게 되나요? 예, 예. 내년이지만 뭐 금방 옵니다. 네. 예, 2024년에 다시 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현 내 거 중에 최고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이야. 자 여러분 코끼리 네. 사진관 보세요. 그게 뭐예요? 끝났나? 끝났구나. 세프로 들어갔는데. 아 진짜요? 네. 코끼리 사진관. 네. 한가인 씨와 함께 나온. 어? 성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코끼리 사진관. 채널 A. 네. 사진이라는 장치를 통해 한다. 멋있네요. 그죠. 아, 그것 때문에 목이 나간 건 아니고. 네. 목 나간 건 내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표정이 항상 사진 찍을 때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때는 더 젊게 나왔네요. 불과 2주 전이에요. 이거는 2016년 기둥에 있는 거. 아, 아. 와, 더 젊어졌는데? 왜죠? 거의 아이돌 느낌인데요. 아 보정을 너무 했네. 뭘 보정을 해? 그대로인데. 뭐 그대로야. 네. 후보정이 딴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돼 보는데. 눈도 키운 것 같은데. 포샵 직원한테 1억 주라고. 와 MC 한가인이에요. 와 엄청납니다. 아 오늘이 첫 방이었어요. 근데 왜 코끼리예요? 어? 왜 코끼리야?
코끼리 아저씨라서요. 코끼리 아 제가? 네. 아 그건 아니고 네. 코끼리가 이제 잊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거기 그 제복 입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네. 그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이런 네.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코끼리는 떠난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추모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어서 네. 또 이제 제복 입은 영웅들 중에 또 떠난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추모하는 느낌도 있고 뭐 그런 그 굉장히 좋은 프로예요. 소방 뭐 군인 뭐 이런 쪽에서 영웅들 제복 입은 영웅들을 일반인 영웅들을 이렇게 모셔서 토크하고 사진 찍어드리는 그런 프로입니다. 아. 그걸 왜 내가 아니고 장군천 좀 취지를 듣고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프로그램 까다롭게 고르는데 네 뭐 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와, 특전사 분들 나오고 소방 막 잠깐 예전에 막 그 상품 백화점 현장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저기 그 스포하면 안 되겠다.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 채널 A가 동아일보 그쵸? 네, 동아일보가 네. 제복의 영웅들을 항상 매년 이렇게 상을 시상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연계도 할 수 있고 해병 뭐 해병 특전사 뭐 군인들뿐만 네, 아니라 뭐 소방 쪽이랑 네. 뭐 다 한가인님 이야기밖에 없는데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들. 그렇죠. 진짜 그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가 보네요. 그분들 얘기가 이제 눈물겨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한가인 사장님은 계속 울어요. 사장님이에요? 그렇죠. 아, 사진관 사장님이요? 그분은 사장님은 저는 실장. 네. 실세. 네. 배실장. 네. 저는 이제 그 감정을 그래도 네. 잘 잡고 가야 되는. 네. 울보와 먹보 두군요. 울보와 먹보. 백길이. 사진요. 베텐의 존재 아시던데. 아 진짜요? 응. 나중에 섭외하세요. 왜요? 아 운이야 뛰어났지. 네. 오늘 이렇게 가나요? 어, 첫 번째는 네. 아이언님 그 빈. 아. 하나 둘.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좀 조금 많았지. 하나, 둘, 셋. 두 번째는요? 혹시 문 잡아주는 것처럼 그거 편집 안 되겠지? 편집은 안 돼. 어떻게 하지? 편집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랬는데. 아니, 두 번째는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아 내가 뭐 생각났어. 통편집인 줄 알았네.
아, 저희 토요일 특집 가나요? 어, 아까 저처럼 어깨 동무나 네. 하고 한 사진 한 장 찍으세요. 어, 네. 네. 자랑거리. 하나, 서로 자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가 많아. 이제 생방 하시나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이 정도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회식 때 오셔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